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대비 올인원 합격권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단순 문제풀이보다 키워드 중심으로 기본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검증된 컨텐츠로 시험 전까지 본 영상 하나로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신다면 합격 점수 60점 이상은 무난히 획득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 자동차란 무엇인가?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한 육상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다. 자, 이 설명만 보고 바로 자동차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냥 차 아니고 견인차 아닙니다. 원동기에 의해 육상이동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게 바로 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급커브길 주행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바로 답이 나왔죠? 고단기어로 변속하면 안 되죠. 급커브길에서 고단기어로 변속하는 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쉽지? 하고 밑에 거 읽어보다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확실하다 하면 답으로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커브의 내각 연장선상에 이르렀을 때 핸들을 꺾는다. 아이 몰라.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인다. 이건 맞고 후사경으로 오른쪽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다. 자, 맞겠죠? 2번을 잘 모르겠다고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1번이 확실하니까 1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여자 단독으로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화물 무게 한도는 자, 1편에서 했었죠? 여자냐 남자냐가 다르고 일시 작업이냐 계속 작업이냐가 다르죠. 일시 작업일 경우에 남자는 25에서 30이다. 그리고 여자는 10kg 빠진다. 그리고 계속 작업일 때 남자는 10에서 15kg고 여자는 5kg 빠진다. 그렇게 암기하면 되죠? 자, 문제에서 계속 작업이니까 계속 작업 남자 10에서 15인데 여자니까 5kg 빠져서 5에서 10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계속 작업할 때 작은 무게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kg, 5에서 10kg가 성인 여자 단독으로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화물 무게 한도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주행차로가 아닌 것은? 자, 주행차로 문제 아주 빈출 문제입니다. 자, 편도 3차로, 4차로. 홀수와 짝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고속도로냐 고속도로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자 먼저 일반 도로에서 3, 5, 7 홀수다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승용 승합차 오른쪽은 화물차 특수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짝수일 때는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승용 승합차 오른쪽은 화물 건설기계 특수차량 그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는데 그래서 왼쪽부터 1, 2, 3, 4죠. 1, 2차로는 승용 승합차 3, 4차로는 화물차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홀수일 때는 중간에 차로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 차로는 오른쪽에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1차로만 제외하고 2차로, 3차로는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로 옮겨오면 좀 다른데요. 고속도로는 자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차로로 비워둔다. 그래서 홀수 짝수 차로 불문하고 1씩 빼고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을 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3차로다 그러면 2차로 중에 오른쪽 한 차로만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고 짝수일 때는 1을 빼서 3차로가 되고 이 세 개 중에 다시 중간에 있는 3차로는 4차로 중간 차로는 오른쪽으로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3차로 4차로 모두 화물차가 운전할 수 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는 이 글로 써있는 이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만 보고 빨리 푸는 요령은 고속도로는 1씩 뺀다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보시면 3차로인 고속도로죠. 그러면 빠르게 1차로는 빼버리고 2, 3차로 중에 반, 3차로만 화물자동차 주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3차로 써있죠? 자, 2번에서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라고 했으니까 1차로 빼고 2차로, 3차로 중에 3차로만 화물차가 주행 가능하니까 여기 3차로는 틀렸습니다. 자, 1번이 맞으면 당연히 2번 틀렸겠죠. 자, 편도 4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 2로 나누면은 자, 3, 4차로에서 주행 가능하죠. 그러니까 3차로 주행 가능하다. 4번, 3차로인 고속도로 외 일반 도로다. 그대로 3차로 홀수니까 1차로 빼고 2차로, 3차로 화물 주행차 주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2차로는 당연히 주행 가능하겠죠. 2차로, 3차로 주행 가능하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고속도로 외 1차로는 비워두고 계산한다. 그리고 홀수차로일 때는 중간차로가 오른쪽에 가 붙는다. 다시 말해 중간차로도 화물자동차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외 곳으로 출입을 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다. 자, 틀린 답입니다. 자동차가 도로 외 곳으로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일시 정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행자는 아닙니다.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자, 이거는 보도 침범 사고로 다루지 않습니다. 11대 중과실 사항인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건 보도 침범 사고 아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는 보통 승차 정원의 11할 110% 이내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110%, 11할 이내에서 운행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답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는 반드시 운전 중에 4시간 운전을 했으면 30분 이상 휴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다 이러면 틀려요. 화물 운송 종사자는 반드시 4시간 운전 후에 30분 이상 휴식해야 된다.
자, 트럭의 종류 몇 가지 알아봅니다. 화물실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인 소형 트럭이다 하면 픽업 트럭입니다. 화물실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인 소형 트럭이다 하면 픽업 트럭 차이입니다. 픽업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원동기부와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을 보닛 트럭이라고 합니다. 보닛 트럭. 우리가 엔진 덮여 있는 부분을 본네트라고 하죠. 본네트. 그래서 원동기부와 덮개가 운전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트럭을 보닛 트럭이라고 한다. 원동기부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을 캡 오버 엔진 트럭이라고 합니다. 캡 오버 엔진 트럭은 원동기부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이다. 캡 오버 엔진 트럭. 자, 우리가 개별 용달 운송 사업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입니다. 오. 개별 용달 운송 사업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서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상호 변경, 화물 취급소 설치, 화물 자동차 대폐차할 때는 신고로 되지만 차고지 등 운송시설을 변경한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상호 변경, 화물 취급소 설치, 화물 자동차 대폐차는 신고 대상이지만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자, 노면 표지 몇 가지 봅니다. 그림이 주어지고 표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삼각형 두 개 뿅뿅 오르막 경사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고요. 역삼각형은 양보입니다. 그리고 지진 났습니까? 지진 났으니까 서행해라. 안쪽으로 가시돋친 사각형, 정차 금지 지대입니다. 가시돋친 직사각형, 정차 금지 지대다. 우리가 택배 화물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택배함을 배달 완료 후에 파손 등 이상으로 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물어줘서도 안 되겠죠. 배달 완료를 했는데 파손 등 이상으로 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택배 화물 배달 시에 개인 고객에게 언제 언제 배송 예정입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 게 좋다. 옵니다.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화물 배달 전에 개인 고객에게 전화로 배송을 미리 알리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다. 전화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틀렸습니다. 고객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하고 전화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화를 하는 게 좋다. 두 개 이상의 화물을 집합 시에 반드시 분리해서 집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집합한다 하면 틀린다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의 화물을 집합 시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집합한다. 택배 화물 배달 시에 수령인의 이름과 사인 둘 다 동시에 받아야 된다. 자, 맞습니다. 이름하고 옆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름만 받아야 된다 해도 틀리고 사인만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둘 중 하나만 받아도 된다 틀린답니다. 위험물 탱크로리의 경우 소방법상의 규제가 있습니다. 위험물이니까 소방법상으로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 운송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위험물 탱크로리는 그런 규제가 없겠죠? 위험물 탱크로리의 경우 소방법상의 규제가 있다. 트럭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적재율과 실차 상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적재율과 실차 상태란 차량의 적재 톤수 대비해서 적재된 화물의 무게 비율, 그게 적재율이고요. 적재된 화물의 비율, 적재율이다. 그리고 실차 가동률이란 실제로 가동한 일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실제로 가동한 일수, 실차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적재율과 실차 가동률이 모두 높아져야 트럭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운송장의 필수 기재사항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수화인,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당연히 필수 기재사항이겠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화물 취급 요령도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수화인의 전화번호, 화물 취급 요령 모두 필수 기재사항이다. 자, 직업 윤리에서 직업에 대한 태도 세 가지 좀 헷갈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애정, 긍지, 열정 혹은 옛날 교재에는 이 충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정, 긍지, 열정으로 최근에는 정답으로 나오고 예전에는 애정, 긍지, 충성이었다. 직업에 대한 세 가지 태도입니다. 직업을 사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열정 대신 충성이 보기에 나오더라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트레일러 중에 하대 부분, 셰시 부분에 변형 차체, 바디가 장착되어 일반 좌파 및 냉동 화물 운반에 적합한 트레일러는 자, 변형 차체가 키워드죠. 그림과 같은 모습의 맨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하대 부분에 변형 차체가 장착되어 일반 좌파 및 냉동 화물 운반에 적합한 트레일러, 맨 트레일러겠죠. 자, 이렇게 트레일러에 대해서 특징을 물어보는 여러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트레일러는 피견인 차량으로 분류된다. 맞죠? 트레일러는 엔진과 캐빈이 장착된 견인 부분, 트랙터 부분이 앞에서 끌어주는 피견인 차량으로 분류된다. 앞부분이 트랙터, 뒷부분은 트레일러죠. 그래서 트레일러는 자가 동력을 갖추지 않은 차량을 의미한다 하면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적하 부분을 뜻한다. 적하 부분을 뜻한다. 맞죠? 짐을 싣는 부분, 적하 부분을 뜻한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트랙터, 동력 부분이 없으면 차량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특장차를 일컫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트레일러는 앞에 트랙터, 동력 부분이 없으면 뭐 엔진이나 모터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특장차를 일컫는다. 트레일러는 일시 보관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트랙터 뒤에 컨테이너를 실은 컨테이너 트레일러는 바로 하역을 하지 않고 트랙터만 분리돼서 다른 일을 하러 가고 트레일러는 짐을 실은 채로 일시적인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별도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히 맞겠고요. 트레일러는 동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자, 틀렸겠죠? 이건 트랙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송장 관련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송장 작성과 계약은 동시적 관계다. 자, 운송장이 계약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송장 작성을 하면 동시에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장 작성과 계약은 동시적 관계다. 맞는 표현이고요. 송하인은 보낼 송,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주소와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 뭐뭐만 기재하면 된다 하면 틀린 답이겠죠. 뭐를 더 기재해야 될까요? 바로 전화번호죠. 주소와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됩니다. 집합 시에 집합 담당자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기재한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자, 여기 집합 담당자가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집합 시에 송하인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물품 품명, 수량, 가격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물품 집합인이 기재하는 게 아니라 송하인이 기재하는 겁니다. 품명, 수량, 가격 기재하는 건 맞고 요 앞부분이 틀렸다. 자, 집합 담당자는 그럼 뭘 기재하나? 집합자의 성명, 전화번호, 접수일자, 발송 지점, 도착 지점, 배송 예정일, 운임 등은 집합 담당자가 기재하고 물품에 관한 거,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은 송하인이 기재합니다.
자, 취급표지. 취급표지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표시합니다. 취급표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틀렸어요. 취급표지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된다.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배달이 지연됐다. 배달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 운송자나 운송회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배달이 지연됐고 배달을 못했다. 우리는 잘못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화인의 전화번호는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자, 이 전화번호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배달 지연이 되거나 배달을 못하게 됐을 때 운송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물건을 받는 사람, 수화인의 전화번호는 운송장의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취급에 주의하도록 쉽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틀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대폰, 노트북 등의 고가품은 견물, 생심, 물건을 보게 되면 없던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한다. 이게 맞는 취급 요령입니다. 취급에 주의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틀렸고요.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해야 됩니다. 화물명이 취급 금지 품목임을 알고도 수탁했을 경우 그 책임은 알고도 수탁했죠. 당연히 송화인에게 있다 하면 틀리고요. 운송자, 운송회사에게 있겠죠. 송화인은 아무리 취급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운송회사가 취급 금지 품목인지 알았다면 그 책임은 운송회사에게 있다. 화물을 인수할 때는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운송장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다. 자, 고객을 대신하여 기입할 수 있을까요? 운송장은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되는 거지 고객을 대신해서 운송자가 기재할 수 없는 겁니다. 화물을 인수할 때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다. 이게 옳은 질문입니다. 위쌓기 표지. 위쌓기 표지는 4개의 수직면에 표시를 합니다. 위쌓기 표지는 4개의 수직면에 표시한다. 2개 아닙니다. 4개다. 원기둥형 화물은 앞으로 밀어 굴려서 운반하지 뒤로 끌지 않습니다. 뒤로 끌 경우에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다. 원기둥형 화물은 앞으로 밀어서 굴려 운반한다. 작업 시 발판을 오르내릴 때 2명 이상이 동시 통행하면 위험합니다. 자, 발판 작업 시에는 한 명만 통행해야 되고 2명 이상이 교차 통행할 수 없다. 2명까지는 되고 3명 이상 통행 시 위험하다. 이래도 틀려요. 3명 아니고 2명 이상 동시 통행 위험하다. 그래도 발판의 고정 상태가 확인되면 여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발판의 고정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할 수 없다. 자, 화물 적재 방법에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주연 어프 방식, 슈링크 방식 등 대표적인 건 지난 기본 강의에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까지 8개를 모두 알아보면 먼저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쌓은 화물에 압력이나 진동으로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수평 방식과 수직 방식이 있다. 밴드, 중요 키워드가 나왔네요. 밴드가 걸리지 않은 부분이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다.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을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밴드를 사용한 밴드 걸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사진과 같이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쌓은 화물에 압력이나 진동으로 요 밴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걸거나 수직으로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단점으로 밴드가 걸리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밴드 걸기 방식. 자,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서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도록 해서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부대 화물에는 적합하나 주연 어프 방식 하나만으로는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병용 화물로서 안전을 도모합니다. 주연 어프 방식은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주연 어프 방식으로만은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다른 방법과 병용해야 된다. 그랬을 때 모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자, 시트 삽입이 중요 키워드고요. 슬립, 미끄럼을 멈추기 위해서 고무 시트, 고무 패드를 넣는 방식입니다.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고무 시트를 넣는 방식이다. 역시 부대 화물에는 효과가 있으나 차량이 상하로 진동했을 때 화물이 튀어오르는 문제가 있다. 무슨 방식? 슬림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입니다. 위쪽으로 묶는다거나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좌우 미끄럼 방지에는 효과적이나 상하 진동 시에 화물이 튀어오르는 문제가 있다. 고무 시트, 고무 패드를 넣어서 미끄럼을 멈춘다. 그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풀붙이기 접착 방식은 방지 대책의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하고 코스트, 비용도 저렴한 방식이다. 이때 풀은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상하 저항은 약한 것을 선택한다. 자, 이 말은 좌우로 움직이는, 좌우로 화물이 쏠린 데에는 강하고 상하로 분리시키는 데에는 저항이 약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왜냐하면 화물을 팔레트에서 분리시킬 때 너무 딱 붙여놓으면 분리시킬 때 어렵기 때문에 풀붙이기 접착 방식에서 풀은 미끄럼에 강하고 상하 저항에는 약한 것을 택한다. 풀은 화학적인 용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하고요. 화물 중량이나 형태에 따라서 풀의 양과 풀칠 방식을 달리 결정해야 됩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화물 중량이나 형태에 따라 풀의 양과 풀칠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 모두 풀붙이기 접착 방식, 화물 적재 방법의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평 밴드 걸기 풀붙이기 방식입니다. 밴드 걸기와 풀붙이기 같이 쓰인 병용된 방식으로 화물 붕괴 방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양쪽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방식이 풀붙이기와 밴드 걸기를 병용한 방식이다. 다음은 슈링크 방식인데요.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 이 플라스틱 필름으로 화물을 씌우는 거죠. 씌운 다음에 120도에서 130도의 고열의 슈링크 터널을 통과시켜서 필름을 가열하면 이 필름이 수축돼서 팔레트와 밀착하도록 하는 방식. 그게 바로 슈링크 방식입니다.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화물을 한번 덮어 씌운다. 그런 다음에 고열로 가열해서 팔레트와 밀착되도록 수축시켜서 화물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자, 이런 슈링크 방식은 습기와 먼지가 방지되겠죠? 그리고 우천 시에 하역이나 야적 보관도 가능하다. 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통기성은 없고요. 상품에 따라서는 공기가 통해야 되는 그런 살아있는 물품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이용에 제한이 된다. 그리고 비용은 고열 수축 터널을 설치해야 되는 설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은 비싸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치 방식인데요. 스트레치 방식은 스트레치 포장기를 사용한다. 슈링크 방식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는 건 같지만 열 처리를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기성은 없고 비용이 높다.
필름뿐만 아니라 포장기도 사야 되니까 통기성 없고 비용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스트레치 방식. 다음은 박스 테두리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팔레트에 테두리를 붙이는 박스 팔레트 형태로 화물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 팔레트에 비해서 제조 원가는 당연히 높게 되겠죠. 팔레트에 테두리가 있는 박스형 팔레트로 화물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것이 박스 테두리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화물 크기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겠죠.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다. 뭐에 따라? 화물 크기에 따라 요금 차별화할 수 있다가 맞고요. 운송장은 어디에 붙이죠?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보이도록 부착한다. 물품의 우측에 부착한다, 물품의 하단에 부착한다. 모두 틀렸겠죠. 운송장은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이것과 비교해서 취급주의 표시는 운송장의 우측편에 부착합니다. 운송장 부착은 매 건마다 작성하여 화물에 부착한다. 옵니다. 매 건마다 작성해서 부착해야지 처음에만 부착한다, 마지막에 부착한다. 틀렸습니다. 여러 건일 때 매 건마다 부착해야 됩니다.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 캡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캡 오버 엔진 트럭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형 트럭 혹은 독일이나 스웨덴 브랜드의 대형 트럭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죠. 캡 오버 엔진 트럭이다. 이 원동기라는 게 엔진입니다. 엔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의 아래쪽, 캡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캡 오버 엔진 트럭. 1톤 포터나 봉고 역시 캡 오버 엔진 트럭 형태로 대부분 출시되고 있죠. 반면에 원동기와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버닛, 원내 트럭 또는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캡 비하인드 엔진 트럭, 캡이 엔진 뒤쪽에 있다. 캡 오버는 캡이 엔진 너머, 엔진 위에 있는 거고 버닛 트럭은 자 이와 같이 캡 조종석이 요 앞쪽 본네트, 앞쪽 버닛 부분, 요 엔진 부분의 뒤쪽에 있어서 캡 비하인드 엔진 트럭 또는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미국에서 요런 트럭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캡 오버 엔진 트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이 운전자의 하체 부분, 이 무릎 부분이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안전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크럼플 존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시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앞쪽에 크럼플 존이 있는 차량이 사고 시 운전자 안전에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리베로라고 이런 보니 트럭 형태, 컨벤셔널 타입과 캡 오버 엔진 트럭의 중간 형태인 세미 보니트형이 한번 출시된 적이 있는데요. 망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현재는 보기 힘든 그런 차량이 됐습니다. 자, 운송장의 운임 지급 방법에 선불이라고 기록했다면 이는 적절하게 기입한 것이다. 자, 맞습니다. 운임 지급 방식에는 선불, 착불, 신용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선불이라고 적었다 혹은 착불, 신용이라고 적었다 모두 적절하게 기입한 것입니다. 운송장은 수익금 관리 자료로 활용됩니다. 운송장에는 모든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수익금 관리 자료로 활용되기 좋다. 화물의 결박 상태가 느슨하여 불안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긴장감을 유발하죠. 결박 상태가 느슨한 화물차를 뒤따라가면 당연히 다른 차량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타 운전자의 차료 변경 또는 서행을 유발한다. 당연하겠죠. 뒤에 따라가기 싫어할 겁니다. 화물 결박 상태가 느슨하여 불안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긴장감을 유발해서 차료 변경과 서행을 하게 만든다. 민폐죠. 자, 운송 요금은 운송 요금과 물품대, 재포장 등의 기타 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운송 요금은 운송 요금이 있고 물품대와 기타 서비스 요금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야 된다. 자, 취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 바로 우측 옆에 부착합니다. 좌측 옆 아니다. 그림과 같이 취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의 우측 옆에 부착한다. 자, 현금, 신용카드,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이죠? 이런 것들은 인수 거절 가능하다 옵니다. 자, 현금이나 신용카드,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인수 거절이 가능하다. 자, 방수포장과 방수포장으로 했을 때 둘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방수포장은 방수포장의 일종이다 하면 틀려요. 방수포장과 방수포장은 별개다. 방습은 습기 피해 방지, 방수는 물의 침입 방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습은 방수의 일종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별개다. 자, 화물 운반 시에 앞걸음만으로 운반하고 뒷걸음은 금지한다? 맞아요. 야, 난 베테랑이라 뒤에도 눈이 달렸다? 안 됩니다. 화물 운반 시에 앞걸음만으로 운반하고 뒷걸음질은 금지다. 자, 발판이 잘 고정되면 두 명 이상 통행 상관없다. 아까 했었죠? 틀렸습니다. 원목 등 기둥형 화물은 열을 지어서 정방형으로 쌓고 그 위에 직각으로 열을 짓거나 사이에 끼워서 쌓는다. 자, 다시 한번. 원목 등 기둥형 화물은 열을 지어서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쌓고 그 위에 다시 열을 지어서 직각으로 쌓거나 혹은 그 사이에 사이사이에 끼워서 쌓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주유를 할 때는 엔진 출력을 낮춘다. 틀렸습니다. 꺼야 되겠죠. 주유 시에는 시동을 반드시 끈다. 엔진 정지가 맞는 답입니다. 화물 포장 시에 포장비는 별도로 받을 수 없다. 틀렸죠. 포장비는 실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 포장 시 포장비는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실비로 수령한다. 스티커 운송장은 별도의 EDI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맞습니다. 이 EDI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티커 운송장은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EDI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형 운송장, 보조 운송장은 EDI 필요 없습니다. 스티커 운송장은 EDI 필요하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물건을 받는 사람 수화인의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맞습니다. 일부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령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1년 지나면 소멸된다. 3개월 아니고 6개월 아니고 2년 아닙니다. 일부 멸실 및 훼손, 손해배상 책임은 수령일로부터 1년이다. 1년 지나면 소멸된다. 기억해 두십니다. 화물 취급 전에 작업 도구는 되도록 값이 싼 물품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한다. 뭔가 이상하죠? 무조건 값이 싼 걸로 하면 안 되고 작업 도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물품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한다 해야 O가 됩니다. 화물 취급 전에 작업 도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한다. 자, 전용 특장차라 하면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을 말합니다.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 전용 특장차지. 블라블라 이런 차량을 특수 차량이라 한다 하면 틀려요.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은 전용 특장차다. 전용 특장차. 특수 적재함. 화물 적재 시 무게는 골고루 분산시키고 무거운 중량물은 적재함의 앞쪽에 무게가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틀렸습니다. 자, 중량물 적재 시 적재함의 중간에
중간 부분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무거운 화물을 적재함 앞쪽에 무게가 집중되도록 적재한다. 틀렸습니다. 직업 운전자의 기본 예절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여건, 능력,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아,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말들 많이 나올 겁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내게 호감을 갖게 한다. 약간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이다. 성실성으로 상대는 신뢰를 갖게 되어 관계는 깊어지게 된다. 마음이 따뜻해지죠? 악수에 대한 예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이 더러울 때는 양해를 구한다. 손을 남의 손에 닦으면 안 되겠죠? 상대와 적당한 거리에서 손을 잡는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악수한다. 당연합니다. 손은 오른손이나 왼손 중 아무 손이나 상관없다. 왼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악수는 오른손을 내미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반드시 오른손을 내밀고 손이 더러울 땐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악수합니다. 허리는 무례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펴고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무안합니다. 손을 너무 세게 쥐거나 힘없이 잡지 않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바지 옆선에 붙이거나 오른손 팔꿈치를 받쳐준다. 본인이 어떻게 악수를 하든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악수법은 이 악수법입니다. 잘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제한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고 속도는 편도 2차로 일반 도로다. 그러면 우리가 80km가 최고 속도입니다. 편도 2차로 일반 도로는 최고 속도 80km다. 다음 중 교통안전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교통안전 표지는 지규주입니다. 지규주, 지시 표지, 규제 표지, 주의 표지입니다. 지규주, 지시 표지, 규제 표지, 주의 표지, 경계 표지 아닙니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되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최고 속도의 50%,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할 때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노면이 얼어붙어 있을 때, 눈이 2cm, 20mm 이상 쌓였을 때 50% 줄여서 운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눈이 2cm 미만, 20mm 미만 쌓였을 때는 20% 줄인 속도로 운행하면 됩니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다,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눈이 20mm 미만으로 내린 때 감속 운행해야 하는 속도로 오른 것은 자, 눈이 20mm 미만으로 내리면은 아까 100분의 20을 감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km에 20%, 12km죠? 12km를 감속해서 48km로 운행하면 되겠습니다. 눈이 20mm 미만으로 내렸을 때는 최고속도에서 20%, 100분의 20을 감속해서 68, 48, 48km로 운행하는 게 맞다. 다음 중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닙니다. 차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 0km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차가 반드시 멈추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교통적 상황을 의미한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 유지한다 하면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일시정지랑 일단정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죠? 뒤에서 보기로 하고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서행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서행입니다. 다음 중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맞고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통과할 때 서행해야 됩니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당연히 서행해야 되고요. 편도 3차로 위에 다리 위다? 이런 기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서행해야 할 곳을 살펴보면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교통정리 안 하고 있는 교차로입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우리가 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서행해야 할 곳입니다. 다음 중 일시정지에 의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여기 나왔네요. 반드시 차가 멈춰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의 의미로서 정지상황의 일시적 정계를 말한다. 이게 일시정지의 정의입니다. 보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차가 멈춰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교통상황으로 정지상황의 일시적 정계다. 이게 바로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자,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는 정지상태 유지, 일시적 정계다. 다음 중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적색등화가 전멸작동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철길 건너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을 내려갈 때 일시정지하기가 어렵겠죠? 일시정지해야 되는 경우 아닙니다. 자,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네 가지 한번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 외 곳을 출입하는 때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철길 건너목을 통과할 때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된다. 자, 다시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 외 곳을 출입하는 때 보도 횡단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한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 및 일시정지한다. 다음 중 일단정지, 일단정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정지, 일시정지와 비교해서 꼭 외워둡니다.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 자, 일시 나오지만 무시하고 바퀴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 운행의 순간적 정지.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퀴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 운행의 순간적 정지. 그게 바로 일단정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고 일시정지 아니고 일시정지는 정지상태를 유지 이런 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일단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 순간적인 정지를 말한다. 자, 아래에 있는 게 일시정지입니다. 차가 멈춰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을 말한다.
자, 3번은 일부만 설명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바퀴를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한다 하면 아니에요. 차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자, 1번 같이 꼭 설명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로서 운행의 순간적인 정지를 말한다. 일단 정지였습니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한 방법, 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한 가지 방법으로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거 읽지 말고 이것만 외웁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 피한 방법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긴급 자동차 접근 시 피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고요. 교차로나 그 부근 외가 아니라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방금 풀었던 내용이죠? 다만 일방 통행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니 긴급 자동차 통행이 지장을 주겠죠. 그럴 때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부가적으로 알아두시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도로 교통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도로 교통 하면은 우리가 차, 사람, 도로, 차, 사람, 도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통이 구성이 되려면 사람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도로 있어야 됩니다. 궤도 아닙니다. 도로 교통의 구성 요소는 차, 사람, 도로다. 다음 중 교통 사고의 3대 요인은 마찬가지로 사고가 일어나려고 해도 차, 사람,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도로. 차,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 환경 요인, 차량 요인, 인적 요인이 있어야 사고가 구성됩니다. 물리적 요인? 아닙니다. 교통사고 3대 요인도 차, 사람, 도로다. 다음 중 보행자의 인지결함, 판단착오, 동작착오 중 교통사고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교통정보 인지결함의 원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문제가 길지만 결국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원인이 아닌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행하고 있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피곤한 상태여서 주의력이 저하되었다. 모두 보행자의 사고 원인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횡단 중 전방과 좌우 방향을 잘 확인했는데 어떻게 사고 나겠습니까?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시각 특성에 의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이것도 한 번만 봐두면 됩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해질 무렵에 시각 특성에 의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해질 무렵 사고 났네. 큰일 났네. 해질 무렵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수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명수능, 암수능은 밝은 데 수능한다, 명수능. 어두운 데 수능한다, 암수능입니다. 그래서 밝아진 것에 수능하니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장소에서 밝은 장소로 나온 후에 눈이 익숙해져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명수능이라고 말합니다.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장소로 들어간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이 회복된다. 이건 암수능이겠죠?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장소로니까. 주행 중 대형 차량 전조등의 빛이 운전자의 눈에 비추면 일시적으로 시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이건 아니고요. 정지된 상태에서 한 물체의 눈을 고정시킨 자세로 양쪽 눈을 볼수 있는 시력의 좌우 범위를 말한다. 이건 시야라고 하죠. 시야가 양쪽 눈으로 볼수 있는 시력의 좌우 범위를 말합니다. 다음 중 횡단보도를 두고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심리 상태는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옳은 건 먼저 보면 자동차가 달려오지만 충분히 횡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 충분히 그런 생각 들수 있겠죠. 술이 취했다. 네. 이해됩니다. 횡단보도로 건너면 거리가 멀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평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그대로 답습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하는데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습관이 아니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화물 운송장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행선지 분류 정보를 제공한다. 운송 요금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 배달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된다. 다 화물 운송장의 역할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출금 관련 자료는 아닙니다. 자, 화물 운송장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화물 인수증의 역할을 합니다.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을 하며 배달에 대한 증빙 그리고 정보 처리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 관리 자료도 되고 행선지 분류 정보를 제공한다. 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화물 운송장의 역할, 계약서, 화물 인수증, 운송요금 영수증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빙, 정보 처리 기본 자료, 수익금 관리 자료,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이러한 역할들을 하지만 지출금 관련 자료는 아니다. 수익금 관리 자료다. 다음 중 운송장에 기록해야 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운송장의 기록 사항도 자주 출제됩니다. 인수자 날인, 운임의 지급 방법, 송수화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자, 상식적으로 보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들어가야 되고, 운임의 지급 방법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자의 날인이 꼭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수입 내용은 아닙니다. 뭐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거안 들어가요. 다음 중 운송장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주문번호, 고객번호, 주문번호 또는 고객번호 꼭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물 운송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화물 운송자의 주소 거기는 안 적습니다. 화물의 도착 예정일 적지 않습니다. 배송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배송인이라는 건 배송을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적지 않습니다. 송하인하고 다릅니다. 송하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적습니다. 배송인은 안 적는다. 자, 운송장에 기록되는 내용 한 가지씩 살펴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들어있지 않는 건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송하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수하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정보입니다. 주문 번호, 고객 번호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한 것. 화물명, 화물의 크기, 가격, 수량, 화물에 대한 거네 가지죠? 그 다음에 운임 지급 방법과 운송 요금 들어갑니다. 다음 발송지, 지파점 발송지가 들어가고 도착지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파자, 인수자 날인, 취급 주의사항, 특기 사항으로 취급 주의사항. 다음 면책사항 있으면 면책사항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송하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수하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문 번호 또는 고객 번호. 그다음에 화물 네 가지, 화물명, 화물 가격, 화물 크기, 화물 수량, 운임 두 가지, 운임 지급 방법과 운송 요금.
다음 발송지, 도착지, 집하자, 인수자 날인, 특기사항, 면책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화물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붙여 수탁해야 되는가?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있으면 파손에 대한 면책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파손 면책 붙인다. 문제 답이 있죠? 파손 가능성이 높은 화물이니까 파손 면책 조건 붙인다. 송하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건 보내는 사람은 물품의 품명, 가격, 수량 꼭 써야 되고 특약사항, 약관설명, 확인필, 자필서명 있어야 됩니다. 파손품 및 냉동 부패성 물품의 경우 면책확인서에 대한 자필서명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배송인의 주소성명 전화번호는 보내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배송인의 주소성명 전화번호는 운송장 자체에도 적는 내용이 아니다.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특약사항, 약관설명, 확인필, 자필서명, 파손품 및 냉동 부패성 물품의 경우 면책확인서에 자필서명해야 된다. 자, 송하인 기재사항이었습니다. 송하인이 써야 될 것은 송하인의 주소성명 전화번호, 수하인의 주소성명 전화번호 포함해서 앞서 말한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파 담당자가 운송장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지파 담당자가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 써야 됩니다. 누가? 지파 담당자가. 그리고 지파자의 성명, 전화번호도 씁니다. 기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사항, 지파 담당자가 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나왔죠? 배송인의 성명, 전화번호. 아, 이걸 답으로 하길 좋아하네요. 배송인의 성명, 전화번호는 운송장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배송인의 성명, 전화번호는 운송장 기재사항 아니다. 지파 담당자 기재사항은 접수일자, 발송점, 독착점, 배달 예정일, 운송료, 그리고 지파자 성명 및 전화번호, 수화인용 송장상 좌측 상단에 총수량 및 도착점 코드를 입력하고 기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지파 담당자 기재사항, 다음 중 운송장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가품에 대해서는 품목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할증료를 청구하며 할증료 거절 시에는 특약사항을 설명하여 보상 한도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다. 아이고 길지만 맞는 말입니다. 산, 오지, 섬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배달 예정일을 정한다. 맞고요. 같은 곳으로 두 개 이상 보내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보조 송장을 기재하여 보조 송장도 주 송장과 같이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화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되죠. 자, 엄청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난 문제가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남자가 단독으로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화물의 무게 한도로 오른 것은? 성인 남자가 단독으로 계속 작업 시에는 10에서 15km가 1인당 화물의 무게 한도입니다. 인력 운반, 중량 기준, 성인 기준 한번 살펴보면 일시 작업과 계속 작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시 작업은 시간당 2회 이하, 계속 작업은 시간당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일시 작업에서는 남자가 25에서 30kg, 여자는 15에서 20kg이고요. 계속 작업 시에는 남자는 10에서 15kg, 여자는 5에서 10kg입니다. 일시 작업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0kg 적어지고 계속 작업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5kg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시 작업 남자는 25에서 30, 계속 작업 남자는 10에서 15kg입니다. 인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는 고객과 만나는 첫걸음이고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의 표현이고 애사심, 존경심, 우애, 자신의 교양과 인격의 표현이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인사는 서비스의 주요 기법에 포함됩니다. 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자, 쉬어가는 문제 두 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호감받는 표정의 중요성을 말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표정은 첫인상을 크게 좌우한다. 첫인상은 대면 직후 결정되고 첫인상이 좋아야 그 이후의 대면이 호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표정은 무표정. 무표정 좋아합니다. 무표정 아닙니다. 고객과 대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들 앞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한다. 옳지 않죠? 자, 찾고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행 전 일상 점검을 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 누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되는가? 자, 일상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정비관리자. 자, 일상 점검했으니까 정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자, 보고한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비관리자에게 일단 보고합니다. 운행 전 일상 점검 시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정비관리자에게 먼저 즉시 보고한다. 다음 중 운전자가 운행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배차사항 및 지시사항 확인, 전달사항 확인, 적재물의 특성 확인 다 맞고요. 적재물의 탁송인 확인 아닙니다. 자, 운전자의 운행 전 준비사항, 일단 용모 복장 친절 마인드를 장착한다. 고객 및 화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일단 갖춰야 되고요. 화물의 외부 덮개 및 결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운행해야 됩니다. 차량 세차 및 운전석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 일상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상 발견 시에는 정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 후 운행합니다. 배차 및 전달사항, 적재물의 특성을 확인한다. 위에 있었죠? 배차 및 전달사항, 적재물의 특성을 확인하여 특별 안전조치가 요구될 시에는 사전에 안전장비를 장치하고 휴대하거나 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배차 및 지시사항 확인, 전달사항 확인, 적재물 화물 특성 확인, 운행 전 확인사항입니다. 다음 중 블라블라블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주치운전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운전 금지 규정 위반하여 구호조치 및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뺑소니입니다. 뺑소니. 자, 음주운전, 과로, 질병, 약물 상태에서 뺑소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5년입니다. 5년 동안 시험에 응시 못합니다. 음주 뺑소니,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뺑소니. 그럴 경우 5년이다. 무면허 운전, 그리고 주치운전, 그 다음에 과로, 질병, 약물 상태 안 좋은 상태로 운전하는 그 운전금지 이외의 사유니까 이건 그냥 뺑소니입니다. 구호조치 및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그냥 뺑소니. 그럴 경우에는 4년, 4년입니다.
자, 음주 뺑소니,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뺑소니, 그걸 제외하고, 자, 2번 사항 제외하고 그냥 뺑소니다. 그러면은 4년이고, 음주 뺑소니, 상태 안 좋은 상태 뺑소니, 면허 취소 5년 동안 다시 면허 시험 못 봅니다. 주치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 중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이 말은 음주 운전 중에 사고 3회란 얘기입니다. 음주 운전 중에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냈다. 그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아니고 3년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 응시 제한 3년짜리 한번 살펴보시면은 주치운전 금지규정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앞에 나왔던 음주사고 3회 그거 말합니다.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응시 제한을 받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라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이때도 각각 3년의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3회 이상, 그 다음에 도둑, 강도, 무면허 운전 했을 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3년이다. 다음 중 주치운전 금지 규정, 음주운전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다. 맞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주치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100점 맞습니다. 하지만 소주를 마신 후 얼굴에 주기가 나타난 상태,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운전한 경우 주치운전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술에 취한 상태와 만취의 기준이 다른데요. 술에 취한 상태다 그러면 0.03% 이상이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만취다 그러면 0.08% 이상입니다. 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때는 면허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면허 정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하지만 0.08% 미만이어야 되겠죠? 넘으면 만취니까. 그랬을 경우에 벌점은 100점입니다. 면허 정지에 벌점 100점이다. 술에 취한 상태. 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의 기준은 0.08% 이상인데요. 이때 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아 그냥 운전만 했다 그러면 면허 정지인데 교통사고가 났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겠다. 그러면 면허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의 음주운전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한 때에는 삼진아웃, 면허 취소가 됩니다.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면허 정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했대. 이때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공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아 이거 감경됩니다. 착한 일이죠. 감경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주치운전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 나쁜 짓 했는데 감경받을 일 없겠죠? 엔진 브레이크의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진 브레이크는 구동 바퀴에 의해 엔진이 역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이 되어 그 회전 저항으로 제동력이 발생한다. 이게 엔진 브레이크 설명 맞습니다. 고단 기어에서 저단 기어로 바꾸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맞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것도 엔진 브레이크를 설명하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 위험하다. 아닙니다. 같이 사용해서 제동하는 것이 더 오히려 안전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 같이 사용한다. 같이 사용하면 위험하다. 틀렸습니다. 다음 중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힘을 말한다. 정확히 원심력의 정의죠? 그래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자동차가 감속하고 멈추게 하기 위한 힘을 말한다? 원심력 아니죠.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 자, 1번하고 여기까지는 설명이 똑같네요. 일명 구심력이라고 한다. 자, 구심력은 바깥쪽으로 벗어나려는 힘이 아니라 이 원의 중심으로 안쪽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안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다.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틀렸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선회할 때 선의 중심의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이건 선의 관성이겠죠? 그래서 읽고 헷갈리지 마시고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힘을 말한다. 원심력. 이렇게 하나만 정확히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키워드만 찾으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변형, 주름, 진동의 물결.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자, 웨이브가 물결이죠. 그래서 타이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접지부의 변형,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주름이 복원되지 않고 진동의 물결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는 그루브, 타이어 홈 사이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기능이 감소되어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 되는 현상, 미끄러지듯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수막 현상입니다. 자, 문제에서 키워드 물 위를 미끄러지듯 해서 수막이 형성돼서 물 위를 미끄러지듯 되는 현상이다. 수막 현상 찾으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의 배수 기능이 감소되어서 물의 저항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 되는 현상, 수막 현상입니다.
반면에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 브레이크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 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우리가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페이드 현상은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때 브레이크를 반복 사용해서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 페이드 현상입니다. 브레이크 잘 듣지 않는 현상에 베이퍼록 현상도 있는데요. 베이퍼, 기포입니다. 기포, 베이퍼. 그래서 베이퍼록 현상은 꼭 기포 나온다. 키워드는 기포 발생입니다.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차륜 부분의 마찰열 때문에 오일이 기화되고 브레이크 회로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형성되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 자, 길지만 기포 발생만 동그라미 칩니다. 기포 발생, 기포 형성, 베이퍼록 현상이다. 자동차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나?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을 정지거리라고 한다. 공제정, 공제정입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다. 공제, 정지거리. 정지 소요 시간도 이 공주 시간 플러스 제동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이라는 게 뭐냐? 자, 공주 시간은 우리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순간까지의 시간을 공주 시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동 시간은 자,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제동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도 기계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까지 진행한 거리, 그 거리가 각각 공주 거리, 제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그 지각한 때부터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 그까지가 공주 시간, 공주 거리고, 제동 시간, 제동 거리는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움직인 거리, 그게 바로 제동 시간, 제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친,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를 합친 것이 정지 거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점검에 있어 오감에 의한 점검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오감에 뭐가 있죠? 자, 촉각, 후각, 청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도 있겠죠? 하지만 육감 없습니다. 촉각, 청각, 후각, 시각. 그 다음에 뭐 미각 있는데 뭐 맛보고 점검하는 건 없습니다. 자동차의 점검 방법 중에 오감에 의한 점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엔진 소음 여부 청각으로 확인하죠. 배기가스의 색깔 점검 시각으로 확인합니다. 계기판의 계기 확인 역시 시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이어 공기압을 게이지로 점검한다, 이건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기압을 직접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엔진 소음 여부 확인, 배기가스 색깔 점검, 계기판의 계기 확인은 다 오감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타이어 공기압을 게이지로 점검한다, 오감에 의한 점검 방법 아닙니다. 자, 오감에 의해서 점검 방법 중에 시각. 자, 시각에 의한 점검은 부품 및 기관의 외부 변형, 부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물, 오일, 연료의 누설, 자동차의 기울어짐, 시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듣는 것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찰음, 걸리는 쇳소리, 노킹 소리, 긁히는 소리 등이 들리면 이상이 발생한 거겠죠. 자, 촉각으로 점검하는 것은 느슨함, 흔들림, 발열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볼트, 너트의 이완, 유격, 브레이크 작동 시 차량 쏠림, 전선 배선 불량. 후각은 이상 발열이나 냄새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게 누출, 연료 누설, 전선 등이 타는 냄새 등. 자, 후각으로 점검합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 과실이 원인인 교통사고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중앙선 침범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 과실이 원인인 교통사고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중앙선 침범이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 11개 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대과실 11개 항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 맞고요. 중앙선 침범 사고 들어갑니다. 도보 침범 사고도 중대과실 11개 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과속 20km 이하 위반 사고네요. 이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이면은 들어갑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 11개가 도대체 뭐냐? 그 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뭐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해주는 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이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이다. 그러면 이 11대 중과실 사고에 어떤 것이 속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사고, 속도 위반 20km 초과 과속 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합니다. 그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도보 침범, 도보 횡단 방법 위반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문을 연체 출발하는 사고, 개문 발차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합니다. 이렇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해준 것 외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되니까 거기에 대비하셔서 암기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중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을 때 행정처분은 벌점 몇 점인가?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불응 벌점은 30점입니다. 30점. 벌점 30점.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불응했다. 벌점 30점 먹어라. 이 아이. 자, 벌점 30점짜리 쭉 보겠습니다. 자, 중속철입니다. 중속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중에 40km 초과 60km 이하입니다. 40km 초과 속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그 다음에 어린이 관련된 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갓길 전용차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등이 나왔네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했다. 이러면 벌점 30점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벌점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상 한 명마다 벌점 5점입니다. 자, 물적 피해에 대한 벌점 기준은 없습니다. 중상 한 명마다 15점 맞습니다. 사망 한 명마다 90점입니다. 90점. 경상 한 명 5점. 중상 한 명마다 15점. 사망 한 명에 90점입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규정 없다. 자, 물적 피해는 벌점은 없으나 물적 피해를 내고 조치를 불이행하고 도주했다. 그러면 벌점 15점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 일으키고 뭐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가버렸다. 이러면은 15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 자체에 대해서는 벌점 사항은 없다. 자, 사망 한 명마다 90점입니다. 사망이라 하면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를 말하고 중상 한 명마다 벌점 15점. 중상은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있는 부상을 말합니다. 경상 한 명마다 5점.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을 말합니다. 부상 신고 한 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을 부상이라고 하네요. 자, 보험회사는 운송사업자가 책임보험 계약 만료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갱신 안 하면은 국토부 장관한테 알린다. 관할 관청은 운수종사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할 경우 운송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500만원, 1000만원 아니고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어떨 때? 공익을 해칠 우려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운송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모르면 긴 게 답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좀 긴 문제인데 진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화물 운송 종사자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의 수용에 의하여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모르겠네요.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잘 모르겠어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을 말한다? 종사자인데? 이건 아닐 것 같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사무의 보조원,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화물운수 종사자라고 하니까 4번이 맞는 답이죠? 자,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읽어봤다면 충분히 긴 걸 답으로 이렇게 찍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물운수 종사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와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사무 보조원, 기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용차나 승합차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 번씩 묻습니다. 자, 승용 자동차는 사람이나 수화물 또는 물건을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자동차로 좌석이 운전석 포함 10석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승합 자동차는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 다음의 경우에는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로 본다. 자, 승합차로 보는 것들 한번 봅시다. 캠핑용 자동차나 캠핑 트레일러는 승합차이다. 맞는 말이에요. 경형 자동차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는 승합차로 본다. 자, 전방 조종 자동차가 뭐냐면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장치까지의 길이가 차량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승합 자동차를 전방 조종 자동차라고 합니다. 앞부분이 되게 짧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내부 특수설비로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는 승합차로 본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캠핑 자동차, 캠핑 트레일러, 승차 정원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 그 다음에 내부 특수설비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도 승합차로 본다. 그러니까 아래 경형 자동차로 승차 정원인 11인승 이하인 후방 조종 자동차 이러면 승합차가 아니겠죠? 전방 조종 자동차다. 자, 화물 자동차의 적재 용량에 대해 알아보면 자동차 길이의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10%죠,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가 5m다, 그러면 5.5m를 넘지 않을 것. 이륜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m를 넘지 않을 것. 적재 용량 기준이고요.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을 것.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차 길이의 110%를 넘지 않을 것. 이륜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m 넘지 않을 것. 다 맞는 말입니다.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서 시 도지사는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 개조, 부품 교체를 명령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배출 감소니까 배출 가스에 관련된 거죠? 연료 절약 제품 장착과는 관련 없습니다. 연료 절약하는 게 더 환경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자,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배출 가스가 해롭습니다. 연료는 절약하는 대신에.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엔진, 전환, 개조, 부품 교체를 명령 권고할 수 있다. 연료 절약 제품 장착은 아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사 행정처벌 동시에 처벌받는다 하면 안 돼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받는다. 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1종 대형 면허로 9인승 승합차 운전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중형 승용차 운전 가능하죠. 1종 보통 면허로 12인승 승합차 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2종 소형 면허, 이건 자동차 모는 게 아니죠. 소형 승용차 운전했다? 안 됩니다. 자, 1종 소형 면허로는 3륜 화물, 3륜 승용,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몰 수 있고 2종 소형도 보통 오토바이 몰려고 땁니다. 2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래서 2종 소형 면허로 승용차 몰 수 없다. 다음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아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2륜차를 타고 횡단하는 것은 보행자가 아닙니다. 보도 침범 사고 요건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2륜차를 타고가 중요합니다.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 아니다. 2륜차를 끌고 횡단한다? 걷고 있으니까 보행자 맞고, 뛰어서 횡단하는 어린이,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다? 다 보행자예요. 다음 중 서행해야 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해야 됩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진입 시 서행 안 해도 되고,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 규정 없습니다.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 시 서행 규정 없습니다. 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한다. 화물운송사업 허가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맞는 말 같지만, 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 결격 사유인데 난데없이 도로교통법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상관없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보통 무슨 법에 따라 이러면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운송사업 허가 결격 사유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거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징역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 내용이 없다. 운송사업자가 운임, 요금, 운송약관을 정해서 미리 국토부에 신고할 때 운임, 요금표, 요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요금이 전에 얼마고 지금 얼마고 하는 요금 신고 대비표는 필요 없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임, 요금, 운송약관을 정해서 국토부에 신고할 때 운임, 요금표, 요금계산서, 원가계산 등은 필요하지만 요금 신고 대비표는 필요 없다. 총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는 세미트레일러입니다. 총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는 세미트레일러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자, 긴급자동차죠? 화재 현장 출동 중인 소방차. 긴급자동차 맞습니다. 검찰청 업무용 자동차 아니고요. 출퇴근 군용 차량 아닙니다. 수사관이 운전하는 승용차 아닙니다. 수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어야 되고 군용 차량도 군사작전이나 부대 내에서 이동하는 것만 긴급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맞다. 경찰용 자동차 중에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를 수행해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입니다.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중 군 내부 질서 유지나 군부대 이동을 유도한다. 군부대 이동 유도에 사용되고 있는 차, 범죄수사를 하는데 사용 중인 수사기관 자동차, 이런 것들이 긴급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튜닝 항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권자입니다. 자, 국토부 령으로 정했다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 아니에요. 요건 꼬시는 말입니다.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튜닝 항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권자다. 튜닝은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권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기검사 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 종합검사는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는다. 자, 정기검사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만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습니다. 둘 중에 선택한다 하면 안 돼요. 종합검사는 경합시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는다.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1년 1천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1년 1천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중 화물운송 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화물운송 종사자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취소됩니다. 보통 어떤 국가 자격증이든 타인에게 대여하면 취소돼요. 자, 1, 2, 3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제 종료됐으면은 업무에 종사해도 되죠? 그리고 종사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무슨 자격 취소됩니까? 화물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한 때 자격 취소와 관련 없습니다. 자,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다.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냈다. 중앙선 침범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니까. 어떤 예가 있느냐? 횡단보도에서 추돌했다. 뒤차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내리막길 브레이크 파열로 중앙선이 침범됐다. 자, 이런 거는 자기가 의도치 않게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했다. 이거는 본인이 과속한 거죠. 중앙선 침범법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추돌, 뒤차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 침범했다. 내리막길 브레이크 파열로 중앙선 침범했다. 중앙선 침범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특수 자동차 세부 기준에는 특수 용도용 없습니다. 견인, 군안, 특수 작업용으로 이렇게 나뉘고
특수자동차 세부 기준에 특수용도형 이런 거 없다.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이사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는 500만 원 이상 책임지는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화물 운송 사업자별로 화물 자동차별로 가입을 하고 운전자별로 가입한다 이러면 틀려요. 각 화물 운송 사업자별로 화물 자동차별로 가입한다. 자,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취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떤 경우에 자격 취소가 이루어지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화물 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다. 화물 운송 자격 정지 기간 중에 화물 운수 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화물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성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부정보험금 수령이죠. 그럴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됩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앞에 봤던 거 적용해서 풀어보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 취소죠.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벌점 30점 발생했다. 자 벌점 30점 받았다고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운수 종사자가 개선 명령을 위반했다. 명령 나왔는데 위반하면 취소됩니다. 아까 나오진 않았는데 운송 종사자가 개선 명령을 위반했다. 취소됩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취소되겠죠. 표지판 몇 개 보고 넘어갑니다. 중간에 꼭 튀어나오는 거 중앙분리대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이제 끝나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되겠죠. 중앙분리대 끝난 표시입니다. 자 이건 양측방 통행 표시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 아니고 양측방 통행이다. 자, 마지막에 차량 화재 표시 아니고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입니다. 차량에 불이 날 만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샀다는 거죠. 제3자에게 다시 양도, 다시 팔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은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 규정 없다 이러면 틀려요. 차량 매매 시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은 15일입니다. 자,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해야 된다. 그렇죠.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한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등록해야 된다. 양수인이 이전 등록 안 하는 경우. 자,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양수인이 바쁘다고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 안 해가지고 뭐 세금이 나한테 계속 날라오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양수인 대신에 가름해서 아니 판 사람이 내가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 등록 안 하는 경우에 양수인 가름해서 양도인이 이전 등록할 수 있다. 오! 이전 등록을 신청받은 시 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 등록 수리해야 되겠죠?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대기 중을 떠다니다가 흩날려서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라고 합니다. 자 먼지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을 처음 보는데요. 대기 중을 떠다니다가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주고 헤어진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뺑소니 아니에요. 왜냐? 가해자에게 연락처 주고 헤어졌으니까.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사고 아니다. 자, 황색 신호의 뜻은 무엇인가? 황색 신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이미 진입한 경우라도 정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지선이 있거나 이미 진입한 경우라도 정지해라 하는 게 황색 신호의 뜻입니다. 황색 전멸작동은 아무 의미 없다 아니고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라도 정지해야 된다. 자, 교차로에서는 아닙니다. 진행신호의 연장신호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여야 된다. 아니죠? 정지선이 있거나 이미 진입한 경우라도 정지해야 된다. 황색신호의 뜻입니다. 다음 중 노약자나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앉아있는 등의 위험상황을 발견했을 때 안전한 운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비상등 켜고 아니고 차로 변경 진행 아니고 속도 줄이고 차로 변경 아닙니다. 일시정지. 위험상황 발견하면 일시정지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가맹사업 국토부 장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1년이다. 자, 연간 벌점 누산 점수로 인한 면허 취소 규정을 보면요. 자, 1년간 121점에 도달한 때 면허 취소됩니다. 그리고 2년 합산 점수가 누산 점수가 201점이 됐다. 면허 취소되고요. 자, 3년간 271점이 됐다. 면허 취소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입니다. 황색 주의신호의 기본시간은 3초입니다. 3초. 황색 주의신호의 기본시간은 3초다.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는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해당됩니다.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는 화물 적재차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개시 그 위치는 자, 자동차에서 앞창의 오른쪽 위다. 앞창 오른쪽 위. 자, 이게 앞창이면 오른쪽 위에다가 자격증 딱 붙여놓습니다. 자, 자격증 취득하고 앞창 오른쪽 위에 빡 붙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시 관계기관 의견 청취하는데 그 의견 청취 기간으로 잘 짝지어진 것은 국토부 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의견 청취합니다. 그리고 특별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의견 청취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뭐 행정적인 업무지만 경찰기관에 의견 청취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상급기관이죠. 경찰청장에게 국토부 장관은 경찰청장
그다음에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죠.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특별자치시 세종시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경찰서장급에서 의견 청취합니다. 그래서 요 특별자치시다 하면은 세종시라고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경찰서장의 의견 청취한다. 알아두시고. 택배용 1톤 이하 배행용 화물차에는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내릴 수 있는 화물차는 택배용 1톤 이하 배행용 화물차다. 종합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계산은 직전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다음 날, 마다부터 계산한다. 종합검사 적합 판정받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계산은 직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마다. 시작일 아니고 31일 아닙니다.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종합검사 독촉 내용과 통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종합검사 유예 가능 사유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종합검사 받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근거 법규가 안내됩니다. 그렇다고 뭐 종합검사 받지 않으면 폐차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너무합니다.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독촉 통지를 하게 됩니다. 종합검사 독촉 내용은 유예 가능 사유와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과 근거 법규, 그리고 독촉은 종합검사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독촉 통지가 가게 됩니다. 자, 다음 중 폭우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감속 기준으로 오른 것은? 폭우폭설 안개 가시거리 100m 이내다? 100분의 50이죠. 50%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100분의 20으로 감속 운행하는 것은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왔을 때죠.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높이 제한 기준은 4m입니다. 4m.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높이 제한 기준은 4m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죠? 11대 중과실보다는 다소 경미합니다.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같은 11대 중과실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자,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그냥 합의하고 봐줘요 이렇게 하면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과속이란 법정 속도, 지정 속도를 20km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과속이란 법정 속도, 지정 속도를 20km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자, 화물이 떨어졌다. 아, 위험해. 이주 진단 상해를 입힌 경우에 자, 낙하물 사고죠. 형사 처벌됩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물이 떨어져서 이주 진단 상해를 입혔다. 형사 처벌됩니다. 피해자 의사의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편도 1차로의 최고 속도는 10km다. 편도 1차로의 최고 속도는 킬로다.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합니다.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한다. 운행.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운행. 자, 마지막으로 1종 대형 면허,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을 각각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종 대형 면허로는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 전체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 보수트럭, 3톤 미만 지게차, 특수자동차, 견인차, 군함차를 제외한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다 운행 가능한 게 1종 대형 면허입니다. 자,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와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군함차를 제외한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1종 보통 면허로 가능하고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1종 보통 면허로 가능합니다. 자, 2종 보통 면허 승용차 가능하고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1종 보통은 15인 이하 승합차 2종 보통은 10인 이하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상의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하는 업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공급 사슬 나오고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한다. 그러면은 3자 물류업 찾으셔야 됩니다. 자, 1, 2, 3, 4자 물류 모두 한번 살펴보면 제1자 물류는 화주 기업이 직접 물류 활동을 처리하는 자사 물류를 말한다. 그리고 제2자 물류는 물류 자회사가 키워드입니다. 물류 자회사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를 제2자 물류라고 한다. 그리고 제3자 물류는 방금 봤듯이 화주 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상,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공급망상, 공급 사슬,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제3자 물류, 그다음에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 추가. 이 컨설팅 업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제4자 물류가 되는 겁니다. 제4자 물류는 컨설팅 업무 추가다. 자, 3자, 4자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제3자는 공급망상, 공급사슬상,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 이 말이 꼭 들어가고 제4자 물류는 컨설팅 업무 추가. 이 말이 꼭 들어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물이 인도 기간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화물이 인도기간 얼마 이후에 멸실된 것으로 보냐 하면 3개월입니다. 화물이 인도기간을 경과한 후 3개월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3개월, 멸실 3개월, 멸실 3개월. 자, 제3자 물류의 도입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1자 자가 물류, 그 효율화에 한계가 있고 물류 자회사에도 효율화에 한계가 있다. 자, 1자, 2자는 효율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 물류산업 고도화의 돌파구로서 제3자 물류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제2자 물류 비중 축소가 세계적 현상이다 하면 틀립니다. 제2자 물류 비중 축소가 세계적 현상인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3자 물류 도입 이유는 자가 물류 효율화 한계, 물류 자회사 효율화 한계, 물류 산업 고도화의 돌파구로서 등장했다.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추가한 것은 그냥 제4자 물류입니다. 그 뒤에 다른 말 붙이면 안 되고 제3자 물류 기능에 컨설팅 업무 추가했다. 제4자 물류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제3자 물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제4자 물류의 핵심은 고객 서비스 극대화다. 제3자 물류보다 범위가 넓은 공급망 역할을 하고 전체적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그 능력을 통해 가치를 증식한다. 제4자 물류였습니다. 이런 제4자 물류의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는 재창조, 2단계는 전환, 3단계는 이행, 4단계는 실행, 재전이실, 재전이실입니다. 재수정 아닙니다. 4단계는 재수정 아니고 실행이다. 재전이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제4자 물류 단계고,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인 간격을 조정한다. 시간적으로 생산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금은 보관했다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는 시간을 판단을 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보관의 기능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을 조정해서 시간과 가격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경제활동의 안정과 촉진을 도모한다. 자, 보관의 기능입니다. 다음 중 물류관리 7R 원칙이 아닌 것은 적절한 가격, 적절한 품질, 좋은 인상, 좋은 인상도 들어갑니다. 적절한 회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물류관리 7R 원칙이 뭔지 살펴보면 Right Commodity, 적절한 상품이고요. Right Quality, 적절한 품질. Right Quantity, 적절한 양. Right Time, 적절한 시간. Right Place, 적절한 장소. Right Price, 적절한 가격. Right Impression, 좋은 인상까지 들어갑니다. 자, 상품에 대해서 상품, 품질, 양이 적절해야 되겠고 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물류가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품, 품질, 양, 시간, 장소, 가격, 좋은 인상까지 물류관리 7R 원칙이다.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면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도 하고요.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도 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기타 회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도 합니다. 하지만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적인 손실 보장, 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것까지 손실 보상해주지 않겠죠? 공제사업조합은 사고 배상 책임, 경제적 이익 도모, 공제조합 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공동이용시설 설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이런 일들을 하지만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를 한다? 틀린 답입니다. 자, 2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회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사업은 합니다. 물류는 기업 경영의 열쇠이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하면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물류를 계산하면 효과가 확 눈에 띄기 때문에 개선 효과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물류는 기업 경영의 열쇠이며 개선 여지가 많다 O, 개선 효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다 X입니다. 브레이크 마찰재가 물에 젖어, 물에 젖어. 마찰 개수가 작아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워터페이드 현상입니다. 그냥 마찰 개수가 작아진다 하면 페이드 현상인데요. 물에 젖어, 브레이크 마찰재가 물에 젖어, 이 키워드가 들어갔다. 워터페이드 현상 찾으셔야 됩니다. 물류의 기능에는 자 일단 옆에 한번 볼까요? 운포보 하정류 이렇게 되는데요. 운송 수송 기능, 포장 기능, 보관 기능, 하역 기능, 정보 기능, 유통 가공 기능이 있습니다. 운포보 하정류, 운포보에 놀러 간 배우 하정류입니다. 자,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외우냐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유통 가공 기능 있죠? 수송 기능, 운송 기능 있습니다. 정보 기능 있는데 양고 기능 이런 거 없고 재고 관리 기능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재고 관리 기능 없습니다. 운포보 하정류, 유통 기능, 운송 수송 기능, 정보 기능 다 있습니다. 운전자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에서 인지결함 과정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 운전자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에 인지과정 결함, 이 인지과정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다. 조작과정으로 인한 사고 아니고 판단 과정에 의한 결함 아닙니다. 앞에 저 시꺼먼 게 뭐지? 어, 사람 맞나? 어, 물건인가? 쾅! 잘못 인지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인지과정 결함입니다. 운송 중 중간 지점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은 이어타기 수송입니다. 운송 중 중간 지점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은 이어타기 수송이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주변 경관이 흐르는 선과 같아 보이는 현상을 유체자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일이 흐르는 것 같다? 유체자극 현상.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이 고속주행 시 주변 경관이 그렇게 보인다? 유체자극 현상입니다. 배출가스 색을 보고 엔진 건강을 판단해보면 완전 연소 시 모두 타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상 상태고 무색 또는 엷은 청색을 띈다. 완전 연소 시 배출가스 색은 정상 상태고 무색 또는 엷은 청색이다. 검은색을 띄면 뭔가 완전 연소되지 않고 덜 탔다는 겁니다. 불완전 연소입니다. 검은색은 불완전 연소, 농후한 혼합가스가 불완전 연소한 거다. 자, 백색을 띄면 정상은 아닙니다. 엔진 내에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하는 겁니다. 자, 실린더 내부에 이 피스톤 아래쪽에는 엔진 오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그 윤활 역할을 하는데요. 배출가스 색이 백색이다 그러면 요 아래 엔진 오일이 연소실 내로 올라와 연소되고 있는 거다. 백색은 엔진 오일 연소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방호 울타리는 횡단 방지, 차량 감속, 대형 차로 튕김 방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줄여주는 거지. 교통사고 미연 방지 기능은 없다. 방호 울타리, 횡단 방지, 차량 감속, 대형 차로 튕김 방지다. 운송장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본 내용과 원 운송장을 연결시키는 내용만 기록하는 운송장은 보조 운송장입니다. 간단한 기본 내용과 원 운송장을 연결시키는 내용만 기록한다. 보조 운송장입니다. 우리가 급정지 시에 노즈다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다이브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 범퍼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급출발 시에 반대로 이 코 부분이, 자동차의 코, 범퍼 부분이 업되는 현상, 노즈업 현상이 발생합니다. 스쿼트 현상이라고 하고요. 앞 범퍼 부분이 급출발 시 들리는 현상이다. 사진으로 보시면 자, 고속으로 달려가다 급브레이크 밟았죠? 요 코 부분, 코 부분이 앞으로 다운됐다. 노즈다운 현상입니다. 반대로 급출발 시 노즈업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노즈다운, 노즈업 현상은 모두 관성에 의한 현상입니다. 물체가 원래 상태 그대로 있으려는 현상이죠? 또 하나 알아둘 현상이 잭나이프 현상인데요. 우리가 화물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운행 중에 커브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 관성에 의한, 역시나 잭나이프 현상도 이 관성에 의해서, 맥가이버 칼 아시죠? 잭나이프, 잭나이프처럼 이렇게 접히는 현상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다가 자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앞에 트랙터는 왼쪽으로 꺾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트레일러는 관성에 의해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접혀지는, 잭나이프처럼 접히는 현상, 그게 바로 잭나이프 현상이다. 다음 중 동체 시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속도가 빨라지면 동체 시력은 저하되고 필요할수록 저하된다. 자,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입니다.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면 동체 시력은 저하되고 필요할수록 저하됩니다. 동체 시력이란 주행 중 운전자의 시력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정지 시력에 비하여 동체 시력은 30% 정도 낮다. 맞는 말입니다. 30% 동체 시력 30% 낮다. 외워둡니다. 하지만 동체 시력 저하률은 연령과 관계없다 하면 틀립니다. 당연히 연령과 관계있겠죠? 고령일수록 동체 시력이 저하됩니다. 운송 서비스의 자가용 트럭을 이용해 단점이 아닌 것은, 자, 운송 서비스의 자가용 트럭과 사업용 트럭 또는 영업용 트럭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장단점 비교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가용 트럭이란 자기가 직접 트럭을 사서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사업용 트럭은 물류 서비스를 필요할 때마다 아웃소싱해서 이용한다 혹은 빌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가용 트럭의 단점이다. 내가 직접 트럭을 사서 하니까 뭐 세워둘 때도 필요하고 정비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필요하다,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 돈이 많이 드니까 단점이겠죠. 차종 차량의 한계가 있다. 당연히 모든 차종 차량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특수한 게 필요할 때 이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수송량 변동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현재 필요한 한두 대만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송량이 많아졌다.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량을 사서 보유하게 되면 고정비가 계속 나갑니다. 이용의 고정비화다. 모두 자가용 트럭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 단점 맞죠? 사용하는 차종 차량의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수송 능력의 한계가 있다. 맞고요.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틀렸습니다. 다음 중 운송 서비스의 사업용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 단점이 아닌 것은, 사업용 트럭도 한번 보시면은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트럭을 빌려서 운행한다. 그랬을 때 운임이 들쑥날쑥합니다. 운임의 안정화가 곤란하고 관리도 어렵다. 관리 기능 저해. 차가 바로바로 출발할 수도 없어서 기동성도 부족하고 여기저기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자, 운송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로 접속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약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사업이 아니니까 마케팅적 사고가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용, 영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도 있는데요. 자, 다양한 곳에서 비교 견적을 낼 수 있으니까 수송비가 저렴해지고 다양한 차종, 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송 능력도 높습니다. 물동량 변동에 그만큼 대응하기가 수월하고 안정적인 수송이 가능합니다. 융통성도 높고 설비 투자 필요 없고 인적 투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건 사업용, 영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풀어보시면은, 자, 바로 출발할 수 없어서 기동성이 부족하다 맞죠? 시스템에 일관성이 없다 맞고요. 자기 거 아니니까 마케팅적 사고가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때마다 견적 받으니까 운임의 안정화가 용이하지는 않겠죠? 답은 4번입니다. 택배 운송 등 소형 화물 운송용 집배 차량으로 다품종 소량화 배송 시스템에 맞춰 출연한 차량은 델리베리카입니다. 콩글리시 같은데요.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콩글리시를 많이 씁니다. 델리베리카가 딜리버리카 이태리 말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딜리버리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택배 운송 등 소형 화물 운송용 집배 차량으로 다품종 소량화 배송 시스템에 맞춰 출연한 차량은 델리베리카다. 인터넷 유통에서의 물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적정 수요 예측, 배송 기간 최소화, 반송과 환불 시스템 모두 인터넷 유통 물류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품의 조달 아닙니다. 딱 봐도 상관없겠죠? 인터넷 유통의 물류 원칙은 적정 수요 예측, 배송기간의 최소화, 반송과 환불 시스템입니다.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엔진 시동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서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대피한다. 5입니다.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대피한다.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적재함 구조를 갖추거나 특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전용 특장차라고 합니다. 자, 특수 나왔다고 특수 자동차 아니에요.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적재함 구조를 갖추고 특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전용 특장차라고 한다. 특장차지 특수 자동차 아니다. 특수 화물, 특수 작업, 기계 장치, 전용 특장차. 모닝 록이라는 거는 잦은 우천,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장기 주차했을 때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 그게 모닝 록 현상입니다. 그냥 모닝 녹이네요. 녹 발생이니까 모닝 녹. 아침에 녹 발생했다. 잦은 우천, 습도가 높은 날, 장기 주차 시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 모닝 록을 예방하려면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줘서 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진동에 대한 용어인데요. 자, 바운싱은 위아래로 바운싱 하는 거죠. 요후, 그리고 롤렉스, PY, 차량의 진동에 대한 용어인데요.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바운싱은 상하의 진동을 말합니다. 자, 요잉은
자, 차체의 뒷부분 후부가 진동하는 것을 여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롤링은 좌우 진동인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게 X축입니다. X축이 좌우 진동이다. 그리고 피칭은 앞뒤 진동입니다. 자, 투수 피처가 앞으로 공을 던지죠. 그러니까 앞뒤 진동이다 피칭은. 그런데 이게 Y축이다. 롤링은 X축, 롤 X. 그리고 피칭은 Y축, PY. 이렇게 해서 바운싱은 상하 진동, 요잉은 차체 후부 진동, 롤링은 좌우 진동, 롤 X. 피칭은 앞뒤 진동, PY.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운송 서비스에 사업용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 단점이 아닌 것은, 자, 요 문제는 아까 했던 문제네요. 빨리 풀고 넘어갑니다. 기동성이 부족하다. 맞죠? 시스템에 일관성이 없다. 맞고요. 마케팅적 사고가 희박하다. 내 거 아니니까. 운임의 안정화가 용이하다. 여기저기서 견적내서 쓰니까 안정화 용이하다. 틀렸습니다. 소형 특수 자동차의 총 중량은 3.5톤 이하입니다. 소형 특수 자동차의 총 중량 기준은 3.5톤 이하다. 주파수 공용통신, TRS의 대표 서비스에는 음성통화, 데이터통신, 공중망 접속통화 이런 게 있고 자동 원격통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TRS, 주파수 공용통신의 대표 서비스에는 음성, 데이터, 공중망 접속통화 있다. 자동 원격통신은 들어가지 않는다. 물품을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물류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 운송이라고 합니다. 운수, 운반 아닙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제일 정확한 말은 운송이다. 물류 운송. 장소적 공간적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을 운송이라고 한다.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 장거리 구간의 물품을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 이용하여서 운반하는 것을 간선 수송이라고 합니다. 간선.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 장거리 물품을 팔레트나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을 간선 수송이라고 한다. 급변하는 상황에 민첩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제휴율을 가상 기업이라고 합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첩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 기업 제휴를 한다. 그런 것을 가상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상 기업. 전략적 기업 제휴 가상 기업이다.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차는 어느 것인가?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에는 건설기계 관련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 관련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군용차량,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기차나 지하철 같이 궤도나 공중선에 의해서 운행되는 차량, 그런 것들은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에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수해서 따로 법이 있는 그런 차량들은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자동차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지는 않는다.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 차량, 의료기기, 기차 케이블카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능면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포장을 공업포장입니다. 기능, 품질 유지, 공업포장, 상품 가치를 높여서 판매 촉진을 한다 그러면 상업포장이에요. 기능, 품질 유지, 공업포장, 상품 가치를 높여 판매 촉진, 상업포장입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 화물 인수일 1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입니다. 누가 해제 통지했죠? 고객이 통지했네요. 고객이 1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주면 된다. 계약 당일에 차량하고 인부하고 다 갔는데 계약 해제하겠다. 그러면 계약금 2배 줘야 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해제할 때는 다소 약한 겁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통지 시 계약 2일 전까지는 계약금 2배, 1일 전이다 계약금의 4배, 당일이다 그러면 6배 줘야 되고 당일이 지나도 어떤 조치도 없이 쨌다 그러면은 10배 물어줘야 됩니다. 그만큼 사업자가 약속을 안 지킬 시에는 좀 더 엄격한데요. 2일 전에 2배, 1일 전에 4배, 당일에 6배, 당일에도 안 나타났다? 10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수일 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됐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객은 계약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 받고 6배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배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핸드브레이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핸드브레이크는 주차 또는 정차시킬 때 사용하는 제동장치죠? 맞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으로 작동시키는 제동장치다. 맞고요.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서 좌우에 뒷바퀴가 고정된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쪽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위로 당기면은 이 와이어에서 케이블에 의해서 좌우 뒷바퀴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4번에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서 앞뒤의 좌우 바퀴가 모두 고정된다. 아닙니다. 이 그림 한 번만 보시면은 이런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핸드브레이크는 와이어에서 좌우 뒷바퀴가 고정되는 거다. 신호기의 신호 표시 수단은 문자, 기호, 등화로 표시하는 겁니다. 영문자 아닙니다. 문자, 기호, 등화다. 신호기의 표시 수단 문자, 기호, 등화다. 야간에는 시력이 주간에 비해서 50% 자하됩니다. 몇 프로 자하되느냐? 50% 자하된다. 야간에는 시력이 주간에 비해서 50% 자하됩니다. 이사 화물의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 사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 근거 법규는 민법 393, 민법 393조입니다. 민법 393조에 의해서 이사 화물의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 사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하라 하는 근거 법규입니다. 민법 393. 측방 개방차,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그 다음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는 합리화 특장차입니다. 전용 특장차 아닙니다. 전용 특장차는 특수적재함, 특수기계장치 이런 거 들어간다고 그랬죠. 전용 특장차고 측방 개방차,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는 합리화 특장차다. 제동장치에는 풋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엔진브레이크 있습니다. 감속브레이크 이런 거 없습니다. 제동장치에는 풋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엔진브레이크 있다. 다음 중 철길 건너목에서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철길 건너목은 일시정지 후 좌우 안전 확인해야 되고 건널목 통과 시에 기어 변속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널목 건너편 여유 공간은 확인 후에 통과해야 되겠죠. 하지만 앞차가 서행으로 통과하면 그 차를 따라서 서행 통과한다? 아닙니다. 앞차의 목숨을 맡길 수 없습니다. 철길 건너목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 안전 확인하고 기어 변속하지 않고 건너편 여유 공간 확인 후에 통과합니다. 무작정 앞차 따라가는 거 아니다. 전략적 물류란 제품 효과 중심, 코스트 중심, 기능별 독립 수행이 들어갑니다. 전체 최적화를 지향한다. 틀린 말입니다. 뭐 좋은 말 같지만 전략적 물류 아닙니다. 전략적 물류란 제품 효과, 비용, 코스트 중심, 기능별 독립 수행입니다.
전략적 물류, 잭허기. 다음 중 속도의 착각, 속도의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은 느리게 느껴진다. 맞겠고요.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에는 느리게 느껴진다. 맞겠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느껴진다.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좁으면은 빠르게 느껴집니다.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먼 곳에 있을 때는 느리게 느낀다. 반대 방향일 때는 가속도감, 동일 방향일 때는 감속도감을 느낀다. 자, 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지 시력이라고 하면 5m 거리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도홀트 고리 시표. 란도홀트 고리 시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력 검사할 때 많이 보이죠? 어느 쪽이 뚫려 있죠? 오른쪽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란도홀트 고리 시표에 끊어진 틈을 시별할 수 있는 시력을 바로 정지 시력이라고 합니다. 5m 거리에서 흰색 바탕 검정으로 그린 란도홀트 고리 시표에 끊어진 틈을 시별할 수 있는 시력을 정지 시력이라고 한다. 정지 시력의 또 다른 정의는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0.85cm 크기의 글자를 20피트, 6.1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말하고, 정상 시력은 20분의 20. 요거 시험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정상 시력은 20분의 20이다. 정지 시력이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 많이 접하게 되실 트레일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이렇게 나누고요. 풀 트레일러는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트랙터 자체의 적재함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앞쪽이 트랙터, 뒤쪽이 트레일러입니다. 트랙터 자체의 요 적재함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총 하중은 트레일러만으로 지탱이 가능하며, 왜냐하면 뒤쪽 트레일러에 바퀴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시에 총 하중을 트레일러만으로 지탱이 가능하다. 견인구, 트랙터를 갖춘 트레일러다. 나중에 보실 텐데요. 돌리와 조합된 세미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로 본다. 이 돌리가 뭔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풀 트레일러는 적재량, 톤수, 용적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 우수하다. 트랙터 한 대로 여러 트레일러를 운용 가능합니다. 뒤에 연속해서 계속 달면 되니까. 트랙터와 트레일러 각기 다른 발송지, 각기 다른 품목의 화물을 수송 가능하다. 자, 쭉 연결해서 끌고 가다가 뒤에 있는 트레일러 한 곳에 배송하고, 그 다음에 트랙터만 다시 다른 곳으로 수송 가능하겠죠? 자, 세미 트레일러 한번 보시면은, 세미 트레일러는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다. 뒤에 보시고, 가장 많고 일반적인 트레일러로 트레일러에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후진하기가 쉽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 풀 트레일러는 자, 트레일러 자체적으로 축과 타이어가 하중을 받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적재량, 용적, 톤수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 우수한 게 바로 풀 트레일러입니다. 세미 트레일러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뒤쪽에만 바퀴가 있고 앞쪽은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에 연결을 해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요 앞부분이 트랙터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후진하기는 쉽다. 자, 요게 바로 돌리입니다. 돌리는 이 세미 트레일러를 이렇게 받쳐서 트랙터에 연결시킬 때 씁니다. 돌리를 사용한 세미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로 본다. 이렇게 돌리를 연결했을 때 풀 트레일러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트레일러의 구조 형상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평상식, 저상식, 중저상식, 스켈레타 트레일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평상식은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 철강제죠. 철강제 등을 수송할 때 쓰이고, 저상식은 불도저, 기중기 등 건설장비 운반에 적합합니다. 중저상식은 대형 핫코일, 대형 핫코일은 중저상식이다. 또는 중량 블럭 등 중량물을 운반할 때 적합한 것이 바로 중저상식이다. 이 앞에 중자가 무거울 중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량물, 대형 핫코일이나 중량 블럭 등 중량물을 운반할 때 적합하지, 소형 화물을 운반한다 하면 틀립니다. 스켈레탈, 골격이죠. 뼈다귀, 스켈레탈 트레일러는 컨테이너 운송용으로 20피트, 40피트용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요 철제가 뼈다귀처럼 보인다. 이래서 스켈레탈 트레일러 불립니다. 컨테이너 운송용이다. 노면 표시에서 정선의 용도는 허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선은 제한을 의미하고, 복선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정선은 어느 방향에서든 넘어갈 수 있는 허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실선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한을 의미하고, 복선은 차선 변경 절대 불가능하다.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일 방향의 교통률을 분리할 때는 이와 같이 백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의 교통률을 분리한다. 그러면 황색으로 표시하죠. 좌측과 우측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앙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지정된 방향의 교통률을 분리한다. 청색으로 표시하는데요. 이와 같이 청색으로 표시하게 되면 지정된 차로, 버스 전용 차로나 아인승 전용 차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정된 방향, 지정 방향의 교통률 분리는 청색, 반대 방향은 황색, 동일 방향은 백색이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이어진 선을 연석선이라고 합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이어진 선을 연석선이라고 한다. 연석선, 안전표지,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고 합니다. 도로 가장자리 부분 아니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입니다. 보행자 보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차의 정의상 차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차나 유모차는 차 아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죠? 그리고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차 맞다. 기차, 유모차는 차 아니다. 알아두시고, 운행상 안전기준 넘어 운행을 위해서는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착지 경찰서장 아닙니다. 출발지 경찰서장입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최고속도는 60km이고 최저 제한속도는 없습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60km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초과 특수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80km입니다. 일반 승용 승합차는 100km겠죠?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초과 특수차량 건설기계는 최고속도 제한이 80km다. 안전기준이 넘는 적재물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았다고 도로를 그냥 달려서는 안되고 길이방향 그리고 폭의 양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에 빨간 헝겊을 달아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폭은 30cm,
길이는 50cm니까 아래로 조금 길쭉하죠. 그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야간에는 반사체 표지를 또 해야 됩니다. 안전기준 넘는 적재물을 허가받은 경우에도 길이 폭 양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에 빨간 헝겊을 달아야 되고, 야간에는 반사체 표지를 해야 된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규정에 우측 앞지르기는 없습니다. 자, 긴급한 상황에 있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하도록 특례사항을 두고 있는데, 속도 제한,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 금지,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제한 없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끼어들기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 긴급자동차에는. 하지만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앞차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운전면허를 응시 제한받는 상황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경우인데요. 자, 먼저 이 뒤쪽에 보면 다 뺑소니가 들어있죠. 뺑소니는 뺑소니라고 나오지 않고 인명사상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을 받는 상황은 무면허, 그리고 주치운전, 음주운전이죠? 그리고 과로, 질병, 약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모두 인명사상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으로 판정받게 되면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과로, 질병, 약물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인명을 사상하고 죽거나 다치게 하고 거기에다가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을 했다. 뺑소니했다.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했다. 형법상 처벌로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 아니고 금고인 것에 주목해 주시고, 또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재산을 손괴한 때는 위에는 사람을 사상한 거죠. 아래는 건조물, 재산을 손괴했을 때는 2년 이하 금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둘 다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면은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의 건조물, 재산을 손괴했다. 2년 이하 금고, 징역 아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은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은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주행 속도란 정지 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행 거리의 평균 주행 속도입니다. 주행 속도란 주행하고 있을 때의 속도니까 정지 시간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한 이러면 안 되고 주행 속도란 정지 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행 거리의 평균 주행 속도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의 범위는 경상해 말고 중상해의 범위는 사지절단, 중증 정신장애, 중대한 뇌손상 모두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나 불치, 난치병에 걸렸을 때 중상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시각장애, 일시적이죠 벌써? 중상해 아닙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운전했다?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무면허에 속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빨리 적성검사 받아야겠죠?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간은 면허 취소 안 되고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무면허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라 이랬을 때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운전했다. 무면허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후에 운전했다. 당연히 무면허죠. 2종 면허로 1종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면허증 발급 전에 운전했다. 너무 성급했죠?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벌점 15점이 아닌 것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행 기록계에 미설치하고 운전했다. 운전 중에 영상을 시청했다. 벌점 15점입니다. 하지만 40km 초과, 60km 이하로 과속한 속도 위반이다. 이건 벌점 30점이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행 기록계 미설치하고 운전했다. 운전자가 조작 가능한 위치에 영상 표시 장치를 작동시켰다. 모두 벌점 15점입니다. 대형 화물차라고 하면 그 기준이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을 말합니다. 대형 화물차 기준은 최대 적재량 5톤, 총중량 10톤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일반 화물자동차와 개인 화물자동차로 구분할 때는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이다 하면 20대 이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일반은 20대 이상이다. 그리고 개인은 한 대, 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이라고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의 허가권자인데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기에 국토부 장관이 없고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하면 만약에 보기에 국토부 장관이 없다. 시도지사는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셔야 됩니다. 주차장과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자, 요 주차장, 주차장이 중요합니다. 1.5톤 이하 화물차는 주차장에서의 밤샘 주차가 허용되고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톤을 기준으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다. 이 주차장에서의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그 차이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사용 용도는 화물터미널, 공영, 공동차고지, 건설 및 확충에 사용한다. 운송종사자, 교육시설, 훈련 보조를 한다.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두 과징금 사용 용도로 적합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선단체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걷어가지고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 건설 확충에 쓰고 운송종사자, 교육시설, 훈련 보조를 하도록 돼 있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자선단체 운영하지는 않는다. 자, 상법 135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상법 135조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준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화물이 멸실됐다 혹은 인도 지연이다 했을 때 다른 민법의 규정이 아니라 상법 135조에 적용을 받는다.
화물운송 종사자 시험 합격 이후에는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 시험 합격 후 교통공단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4시간, 6시간 아니고 8시간이다. 화물자동차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형, 덤프형, 벤형, 특수용도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보통의 화물차, 덤프형은 우리가 구조는 다 알고 있지만 이걸 글로 쓰면 적재물을 동력으로 기울여서 잘 미끄러지게 하는 구조다. 그게 덤프형 화물차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벤형 화물차는 지붕구조에 덮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벤형 화물차는 덮개가 있는 걸 벤형이라고 한다. 지붕구조에 덮개다. 벤형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특정 용도에 특수구조, 특정 특수 이런 말 들어가죠? 또는 기구를 장착한 걸 특수용도형 화물차라고 한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8시간의 또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다.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교육시간은 8시간입니다.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무사고 무벌점 10년 미만인 자는 매년 1회 이상 4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은 그 2배인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가용 화물차는 특수차를 제외한 2.5톤 이상의 경우에 사용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2.5톤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한다.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운전자 취업 현황을 다음 분기 첫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운전자 취업 현황을 다음 분기 첫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거짓이나 부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년 1천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뭐가? 거짓이나 부정으로 유가보조금을 탔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동 시 이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한다. 변경 등록 아닙니다. 변동, 변경 비슷하다고 변경 등록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듯이 자동차 소유권 변동 시에도 변경 등록 아니고 이전 등록한다. 튜닝 검사란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다음 중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튜닝 검사입니다. 튜닝 검사가 구조 변경 차량의 안전도를 점검하는 검사다. 화물 자동차의 화물 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은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 넓지 않죠? 화물 자동차 적재 공간 바닥 면적은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자랑스럽게 게시하지 않고 운행했다. 왜 게시하지 않고 운행합니까? 하면서 5만 원의 과징금을 맞습니다.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차 안에 자랑스러운 화물운송 자격증 게시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징금 5만 원이다. 반면에 개인 말고 아까 20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그리고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게시하지 않으면은 과징금이 10만 원입니다. 개인 사업자다 5만 원, 일반 운송 사업자다 10만 원입니다. 도로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시, 군, 구로 내려가서 구도가 가장 낮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제일 등급이 높은 것은 고속국도, 고속도로죠. 그 다음에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그 다음에 시, 군, 구도 앞에 있는 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위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이 시도, 군도, 구도입니다. 구도가 제일 낮은 등급이다. 고속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그 다음이 지방도, 마지막이 시도, 군도, 구도 순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리고 화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벤형,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시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택시, 버스, 택배차 모두 자주 정차해서 공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런 차량에 시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회전 제한 규정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위반을 했다. 그때 운전자가 받게 되는 과태료 처분은 각각 5만원, 5만원, 5만원씩 똑같습니다. 점점 늘어나지 않고 1차에도 5만원, 2차에도 5만원, 3차에도 5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회전 제한 위반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은 일단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죠. 자동차 관리법이니까. 그리고 성능 및 안전 확보, 공공복리 증진이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이지 교통사고 예방, 교통질서 유지 그럴듯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성능 및 안전 확보, 공공복리 증진이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이다. 자,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과태료 4만원이고요 종전에 2만원이었던 게 2배가 올랐어요. 30일 이내 시 과태료 4만원, 그리고 30일 초과 시에는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는 60만원까지다.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시 과태료 4만원, 그리고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 추가다. 단 최고한도 60만원, 요렇게 기존보다 딱 2배씩 올랐다는 거 요거 주의하십니다. 다음은 화물취급 요령 파트입니다. 화물자동차로 경사지 주행 시에는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의 간격이 120cm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경사지를 주행할 때는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의 간격이 120cm 이상 유지해야 된다. 팔레트 화물에 틈을 메꾸는 데 적합한 재료는 합판, 발포스티로폼 혹은 에어백이 적합합니다. 합판, 발포스티로폼, 에어백이 적합하고 신문지로 대충 메꾸는 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팔레트 화물 사이에 틈을 메꾸는 재료로 적합한 것은 합판, 발포스티로폼, 에어백이다. 화물 적재 방법 중에 주연 어프 방식은 지난번에 살펴봤고 슈링크 방식과 스트레치 방식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슈링크 방식은 열수 축성 플라스틱 필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수 포장할 때 보면 되는데요. 플라스틱 필름으로 쌓여 있긴 한데 그 필름이 완전히 수축돼서 아주 탄탄하게 포장이 되죠. 플라스틱 필름을 120도에서 130도까지 고열 터널을 통과시켜서 열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값이 비싸고 또 통기성이 없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그렇게 고온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슈링크 방식입니다. 생수 포장 생각하면 된다. 생슈링크. 스트레치 방식은 스트레치 포장기가 있습니다. 이 포장기를 이용해서 필름으로 감는 건데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이 스트레치 포장기를 이용해서 필름으로 둘둘 감는다. 열 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포장기도 구비해야 되니까 값이 비싸고 통기성은 없다. 스트레치 방식입니다. 물품을 상자, 자루, 나무통이나 금속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결속하여 기호나 화물 표시를 하는 포장 방법은 바깥 외를 써서 외장입니다. 물품을 상자, 자루, 나무통, 금속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결속하고 기호나 화물 표시를 하는 포장 방법은 외장이다. 자, 화물 취급 표시 기호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온도계가 나오고 자, 아래쪽 15도에서 45도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온도 범위를 표시한 겁니다. 허용 온도 범위를 표시한 거다. 다음에 이 화물이 있고 좌우로 굴리지 말 것을 표시한 겁니다. X 표시고 좌우로 굴리지 말 것. 화물을 굴리지 말 것 표시입니다. 자, 사격의 가늠자처럼 중심을 딱 표시하고 있죠? 자, 무게중심 표시입니다. 무게중심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햇님이 쨍쨍 비치고 있다. 직사광선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면이 위를 보게 해라. 위쌓기입니다. 자, 이 바닥으로부터 위로 쌓아라. 이런 말입니다. 위쌓기 표시입니다. 다음은 뭔가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물체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 쓰러지기 쉬운 화물이다. 불안정하다. 그런 표시고. 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들고 있죠? 취급 주의 표시입니다. 충격 주지 마라. 취급에 주의하라는 표시고. 다음은 이게 방사능 표시죠? 방사능에 접근하면 안 된다.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라. 그런 표시입니다. 자, 손으로 운반하는 수화역의 낙하 높이는 견화역의 경우 100cm 이상이고 요화역은 1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화역으로 팔레트 작업 시에는 낙하 높이가 40cm 정도다. 어깨 견화역일 경우 100cm 이상, 허리 요화역일 경우 10cm 정도, 팔레트 작업의 수화역일 경우에는 40cm 정도다. 자, 화물을 이렇게 적재를 했는데 중간에 N이 있고 위에는 X 표시가 있죠? 자, 이 N이 가리키는 게 뭐냐? N의 의미는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동일한 화물의 한계 수량입니다. 수량, 무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포개놓고 중간에 N 위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기호 N이 가리키는 것은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동일한 화물의 한계 수량이다. 무게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운행 제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 고속도로 순찰대의 협조를 받아서 차량을 호송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다닐 때 위험한 차량이겠죠. 그래서 운행 제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 차량 호송 대상은 적재물 포함 차폭이 3.6m 또는 길이가 20m 초과했다. 차량 호송 대상이고 자,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중 계산서를 요하는 중량 제한 차량이다. 차량 호송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행속도 50km 미만인 차량이다. 역시 차량 호송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재물 포함 차폭 3.6m, 길이 20m 초과다. 구조물 통과 시 하중 계산서를 요하는 중량 제한 차량이다. 주행속도 50km 미만인 차량이다. 모두 차량 호송 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화물 운송 시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떤 화물을 운송할 때 자, 운송자가 면책받을 수 있느냐, 책임을 묻지 않느냐,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물품을 받으면 파손 면책이 됩니다. 수화인의 연락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해줄 방법이 없겠죠? 배달 지연 면책, 배달 불능 면책이 되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달을 했는데도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다. 이때는 부패 면책입니다. 화물 운송 시 면책사항은 포장 불완전 및 파손 가능성이 있을 때 파손 면책, 수화인의 연락처가 없다. 배달 지연 면책, 배달 불능 면책, 정상 배달 시에도 부패 가능성이 있다. 부패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장 부착 시에 작은 소포의 경우에는 운송장을 부착할 수 있는 박스에 포장해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탁한 후에 운송장을 부착해야지 작은 소포라서 운송장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작은 소포의 경우에도 부착할 수 있는 박스에 포장한 다음에 수탁해서 운송장을 부착해야 된다. 전자문서 교환, Electric Data Interchange죠. EDI 시스템 구축 시 이용 가능한 운송장 형태는 스티커형입니다. 자, 이 EDI 시스템은 그냥 인터넷상으로 주문하고 결제하고 배송하고 송장 출력 영수증까지 모든 게 전산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전자문서 교환 EDI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운송장의 형태는 스티커형이다. 자, 운송장의 형태에는 포켓타입, 기본형인 포켓타입이 있고 보조 운송장, 그리고 방금 얘기한 스티커형이 있는데요. 보조 운송장은 동일한 수화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때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본적인 내용과 원 운송장의 연결 내용만을 기록을 합니다. 보조 운송장이다. 그리고 스티커형 운송장은 자, 전산으로 모든 게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송장 제작비, 전산 입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기업 고객과의 EDI 시스템 구축 시 이용 가능하다. 자, 스티커형에는 배달표형이 있고 바코드 절취형이 있다. 스티커형 운송장입니다. 바코드는 운송장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운송장 인쇄 시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운전자가 바코드를 직접 기록한다. 틀린 답이겠죠? 바코드는 인쇄할 때 자동으로 기록된다. 자, 개장. 열 개자가 아니고 낱개의 개자입니다. 낱개 포장이란 뜻이고 물품 개개의 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장은 소포장, 아까 봤던 외장은 용기에 담거나 용기 없이 결속해서 기호나 화물 표시를 하는 그런 포장이 외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행 제한 관련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은 자, 운행 제한 차량 기준이죠. 총중량 40톤, 축중 10톤, 높이 4m, 5m 아닙니다. 그리고 폭 2.5m, 길이 16.7m 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 운행 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이런 사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한 화물 적재 차량이 운행 제한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은 그 임차인, 빌린 사람이죠? 자, 빌려서 운행한 경우 관리를 하지 못한 그 임차인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받는다.
자, 인수증은 물품 인도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인수 근거 요청 시에 입증 자료로 사용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수증은 물품 인도일 기준으로 2년, 3년 아니고 1년 내, 1년 내에는 인수 근거 요청 시에 입증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 자동차가 있고 화물 자동차가 있는데, 특수 자동차라면 견인형, 군환형, 특수 작업형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형 없다. 특수 자동차에는 견인형, 군환형, 특수 작업형 있다. 그리고 화물 자동차에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형, 아까 봤죠?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형 있다. 자, 이사 화물의 훼손 멸실 시 배상 책임의 소멸 기간과 택배 화물 훼손 멸실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의 소멸 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이사 화물 보면, 훼손 멸실 시에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고객의 인도일로부터 고객이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은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사 화물의 경우 고객은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소멸한다. 반면에 택배 화물은 더 짧습니다. 훼손 멸실 시에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이사 화물은 30일, 택배 화물은 14일 이내에 고객이 사업자한테 통보 통지해야 된다. 과적과 관련해서 아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이었고, 그것보다 무거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항을 보면 모두 거부입니다. 뭘 거부했냐? 적재량 측정 및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과적을 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이유도 없겠죠? 그 다음에 적재량 측정 방해, 재측정 거부 시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원의 승차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사항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으로 아까보다 처벌이 좀 무겁습니다. 적재량 측정 및 관계 서류 제출 거부, 측정 방해 및 재측정 거부, 도로관리원의 승차 요구 거부 시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맞는다. 자, 특수 자동차의 종류를 알아보면 특용차와 특장차로 나뉘는데요. 특수 용도 자동차, 특용차와 특수 장비 자동차, 특장차로 나눠집니다. 자, 특용차는 차체, 셰시, 바디죠? 이 바디를 갖다가 특수하게 바꿔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구급차나 우편차, 냉장차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별표가 이쪽으로 다 밀려버렸네요. 구급차, 우편차, 냉장차는 모두 특용차입니다. 특수 용도 자동차입니다. 이게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 세 개는 꼭 암기를 하십니다. 구우냉이네요. 구우냉. 반면에 특장차는 특별한 장비, 기계를 갖추고 엔진의 동력이나 아니면 원동기를 따로 구비해서 그 장비를 구동하는 그런 차량이 특수 장비 자동차, 특장차인데요. 자, 탱크로리, 덤프 믹서, 그리고 소방차가 여기 해당합니다. 분명히 특수 용도 같은데 특장차에 해당하는 게 소방차가 있고, 레카, 크레인 트럭 이런 것들이 특장차다. 그래서 특장차를 외우기보다는 구급차, 우편, 냉장차는 특용차다. 구우냉장용, 특용차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소방차 정도가 특용차 아니고 특장차다. 자, 마지막으로 화물 운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 화물 표준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액 한번 알아보면 고객 책임 아니고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자, 이삿짐 인수일 2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 누가 통지한 거죠? 사업자가 통지한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 계약금의 4배입니다. 2일 전까지는 2배, 1일 전까지는 4배가 되겠고,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시 2배를 더해서 손해배상액이 6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고 소위 배째다, 그러면은 계약금의 10배를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일 전까지는 배액, 1일 전까지 4배, 인수 당일에 6배 되고,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가 손해배상액이 되겠습니다. 화물 포장에서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포장의 종류를 분류하면 포장재의 강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포장재의 강도가 강한 강성 포장, 포장재가 유연한 유연 포장, 그리고 중간에 반강성 포장으로 나뉩니다. 포장재료의 특성이라는 게 주로 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장재료의 특성에 따른 포장이다, 강성 포장, 반강성 포장, 유연 포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포장재료 특성에 따른 포장 분류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압축 포장, 진공 포장은 포장 방법에 따른 분류로 아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 방법에 따른 포장을 분류하면 방수 포장, 방습 포장, 녹 쓰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 포장, 충격 완화 완충 포장, 진공 포장, 압축 포장, 수축 포장 등이 포장 방법에 따른 포장이 분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재료 특성에 따른 분류다 하면 강성, 반강성, 유연 포장이다, 꼭 암기해 두십니다. 자, 공업 포장의 목적은 화물의 보호와 수송 하역의 편리성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래 상업 포장과 비교했을 때 판매에 관련된 것보다는 화물 자체의 보호성, 그리고 수송 하역의 편리성이 공업 포장의 주 목적이다. 공업 포장을 수송 포장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상업 포장은 판촉 기능, 진열 판매의 편리성, 작업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판매 포장, 소비자 포장 등이 상업 포장이 되겠고, 판촉 기능과 진열 판매 편리성, 작업 효율성이 그 목적이다. 참고해서 화물의 입출고 작업 시 작업 요령의 몇 가지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일단 작업에 필요한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화물 더미를 오리낼 때는 화물에 쏠림이 발생치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원기둥 모양의 원기둥형 화물을 굴릴 때는 눈으로 화물을 보면서 앞으로 밀어 굴리고 절대 뒤로 끌지 말 것, 바꿔서 나오겠죠? 원기둥형 화물을 굴릴 때는 앞으로 밀어서 굴리고 뒤로 끌지 않는다. 그리고 화물 더미의 상하층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화물 더미 상하층은 동시에 작업하면 위험하므로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그리고 화물 더미 중간 화물을 뽑아내거나 수직으로 깊이 파내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화물 더미 중간 화물을 임의로 뽑아내거나 수직으로 깊이 파내는 작업은 무너지거나 작업자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한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지으면서 헐어낸다 옵니다. 또 아래에서부터라고 나오겠죠? 이것도 당연히 아랫돌부터 빼는 일명 밑장 빼기를 하면 위에 화물들이 다 쓰러지겠죠? 상식선에서 판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이렇게 나와요. 화물 출하 시 화물 더미는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지으며 헐어낸다. 당연히 틀렸겠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헐어냅니다. 자, 오만 있는 OX 퀴즈 해보겠습니다. 다 맞는 지문입니다. 물품은 허리에 힘으로 들지 말고 무릎을 굽혀
굽혀 펴는 힘으로 든다. 맞죠? 허리만 굽혀서 들게 되면 허리 삐끗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 물품은 허리 힘으로 들지 말고 무릎을 굽혀 펴는 힘으로 들어라. 운송장의 지파자 란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사원 코드를 기록합니다. 운송장의 지파자 란에는 운전자의 사원 코드를 기록한다. 오! 운송장의 주문번호, 고객번호는 화물 추적의 기본 단서가 된다. 맞습니다. 고객과 물품 배송과 관련된 소통을 할 때 저기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그 김치 보냈다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네? 김치요? 자, 그렇게 소통하지 않죠. 서로 주문번호나 고객번호로 화물의 위치 추적을 한다. 운송장의 주문번호, 고객번호는 화물 추적의 기본 단서가 된다. 옵니다. 자, 운송장의 번호와 바코드는 인쇄시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화물의 품명, 종류는 분실 파손사고 발생 시에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화물의 품명, 종류가 분실 파손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발송지, 지파점은 화물을 지파한 주소다. 당연하죠? 화물을 지파한 주소가 발송지 지파점입니다. 자, 이 지파점은 배달 불가 반송 처리 시에 지파점에 문의할 경우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파점은 배달 불가 반송 처리 시에 지파점에 문의할 경우 필요한 항목이다. 옵니다. 도착지 코드는 화물 도착 터미널 및 배달 장소에 코드로 기록한다. 역시 맞는 지문이고요. 도착지 코드는 화물 도착 터미널 및 배달 장소를 코드로 기록한다. 계속 살펴보면 운송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송하인에 보내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재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옵니다. 운송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재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기존 박스를 사용해야 될 시에 거기에 붙어있는 구 운송장은 제거하고 새 운송장을 부착해야 됩니다. 기존 박스 사용 시에 구 운송장을 그대로 둔다 하면 틀린 답이고 구 운송장은 제거하고 새 운송장을 부착한다. 취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 바로 우측 옆에 부착합니다. 자,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운송장 자체는 뚜렷하게 잘 보이도록 물품의 정중앙 상단, 우측 아닙니다.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뭐가? 운송장. 그리고 취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 바로 우측 옆에 부착한다. 월별로 결제를 하는 월불 거래처의 경우 물품 상자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차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월불 거래처의 경우 물품 상자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차 시에 반드시 확인한다. 자, 운송장은 뚜렷하게 잘 보이도록 물품의 정중앙 상단, 정중앙 상단에 부착하고요. 작은 소포의 경우에는 운송장이 부착 가능한 박스에 포장하여서 수탁을 합니다. 작은 소포의 경우 운송장을 부착 가능한 박스에 포장하여 수탁한다. 원칙적으로는 접수 장소에서 매 건마다 운송장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접수 장소에서 매 건마다 운송장을 작성해서 부착한다. 모두 옳은 지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화물의 포장이 부실할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포장을 보강하도록 일단 양해를 구하고 송하인이 직접 포장하기가 어려울 때는 포장비를 별도로 받고 포장을 해줍니다. 이때 포장 재료비는 실비로 수령한다. 하지만 포장 보강을 거부할 시에는 지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 포장 보강 없이 지파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면책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고 부실한 포장으로 인해서 훼손 멸실됐을 경우 면책한다는 내용의 면책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고 지파한다.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비닐로 먼저 포장 후에 박스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비닐 포장 후에 박스 포장이 원칙이다. 도자기나 유리병 등 일부 물품은 원칙적으로 지파 금지 품목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도자기나 유리병 등 일부 물품은 원칙적으로 지파 금지다. 옵니다. 깨지기 쉬운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하거나 충격 완화 포장을 반드시 한다. 그리고 식품류는 스티로폼 포장이 원칙이다.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비닐로 포장 후에 두꺼운 골판지 박스로 포장하여 지파합니다. 식품류는 스티로폼 포장이 원칙이고 없는 경우면 비닐로 포장 후 두꺼운 골판지 박스로 포장하여 지파한다. 배나 사과 박스 등 좌우에서 들 수 있도록 박스에 구멍이 뻥뻥 난 그런 물품은 손잡이 구멍에 테이프를 발라 막아서 내용물 손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배나 사과 박스 등 좌우에서 들 수 있도록 된 물품은 손잡이 구멍을 테이프로 막아서 내용물 손상을 방지한다. 이사 화물이나 택배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 등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맞추실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험에서 원칙이 되는 두 가지 법규는 민법 제393조 그리고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화물에 대한 멸실, 훼손, 연착의 규정을 보면 이사화물의 표준 약관에 적용되는 민법 제393조의 규정이 있고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어떤 법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나 바로 민법 제393조입니다. 이때는 민법이다.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이때도 민법입니다.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한다. 그래서 이사화물 표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중거법은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이사화물이 들어가죠? 이사화물은 민법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운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1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화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물 운송에 관련된 지문이다. 그럴 경우 상법에 따른다. 자, 법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 조문이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런 말입니다. 운송인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1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나는 똑바로 했어, 나는 규정대로 운송했어 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135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화주와 운송사업자 당사장 간의 분쟁 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은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국토부 장관이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 분쟁 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은 국토부 노동부 기타기관 아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다. 도로관리청이 과적 차량의 단속을 위해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 일단 재측정 요구입니다. 바로 면허정지시키고 적재물을 압류시킨다. 너무 과한 조치고요. 도로관리청이 과적 의심 차량을 적재량 측정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재측정 요구지 면허정지 적재물 압류. 이렇게 한 방에 너무 무섭게 가진 않는다. 자, 신고 확인증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증명이다 옵니다. 다음 중 자가용 화물차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증명은 하면 신고 확인증 찾으셔야 됩니다. 자, 택배 표준 약관상에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은, 자, 택배를 보낼 때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스스로 적게 하는데 그 목적은 멸실 훼손되었을 때 어떤 손해배상의 목적이지 연착했을 때 그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계산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훼손된 경우에도 수선이 가능할 시에는 수선을 해주고 수선이 불가할 시에는 멸실된 경우에 준한다.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가액을 사용해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을 한다. 하지만 연착은 되고 멸실이나 훼손은 안 된 경우에는 여기는 운송물 가액은 손해액 계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연착됐다. 인도 예정일에 초과 일수에 사업자가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 초과 일수 곱하기 운송장 기재 운임의 50%를 곱해서 손해액을 계산한다. 자, 한도는 운임의 200%예요. 운임의 200%다. 일반적인 경우고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이 한도인 운송장 기재 운임의 200%가 손해배상액이 되겠어요. 다시 연착은 됐지만 멸실이나 훼손은 안 된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일수 곱하기 운송장 기재 운임 곱하기 50%다. 하지만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의 200%가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착도 되고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됐다. 자, 이때는 멸실 훼손이 있으니까 전부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준해서 요 위에 있는 고객이 적은 운송장 기재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됐느냐 혹은 연착만 되었는지를 구분을 해서 멸실 훼손이다 하면 고객이 적은 가액, 연착만 되었다 그러면 운송장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측방 개폐차,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 시스템 차량은 요 네 가지는 모두 합리화 특장차예요. 특장차에는 합리화 특장차 그리고 전용 특장차 있는데 화물의 수송과 하역에 적합하도록 특수한 장치를 한 자동차는 모두 합리화 특장차입니다. 수송하는 화물 자체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특장차가 전용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립체 수송차, 액체 수송차, 각종 탱크롤이죠. 이런 자동차는 전용 특장차고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측방 개폐차, 윙바디죠.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 시스템 차량은 모두 합리화 특장차입니다. 다음 중 합리화 특장차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먼저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는 적재한 바닥면에 롤러 컨베이어나 로더용 레일, 팔레트 이동용 슬라이딩 컨베이어 장치 등이 장착된 특장차가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내부에 이렇게 레일이 깔려있거나 자동으로 제어되는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다. 그래서 컨베이어, 롤러 이런 단어 들어가면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방 개폐차는 제10조 윙바디라 부르는 사진에서와 같이 적재함이 양쪽 날개처럼 활짝 열려서 개방감이 있게 상하차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에 시트를 치거나 로프를 거는 작업을 합리화 쉽게 할 수 있고 지게차 작업도 간소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합리화 특장차가 바로 측방 개폐차입니다. 그리고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는 말 그대로 쌓고 내리기 상하차 작업에 용이하도록 특수 장치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문쪽에 리프트를 설치한 리프트 게이트 혹은 크레인 장비를 장착한 차량, 이런 것들이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차량도 합리화 특장차인데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 바디를 탈착 가능한 형태, 흔히 압놀 생각하시면 돼요. 압놀 박스를 장착하고 탈부착 가능하도록 만든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을 시스템 차량이라고 한다. 자, 정비 불량차라고 하면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말합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관리법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정비 불량차라고 한다. 그래서 뭐 다른 법이나 일반적으로 정비가 불량한 차 뭐 이런 설명이 나오면 정비 불량차의 정의가 아니고 반드시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야 정비 불량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긴급 자동차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 이렇게 적어놓으면 긴급하니까 본래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긴급 자동차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와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동차, 경찰차라고 하면 교통정리나 범죄 수사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본래의 긴급한 용도죠. 수사기관의 자동차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는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특례가 인정된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 화물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신규 등록 신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10일이다. 신규 등록 신청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이 국토부 장관일 때 누구 의견을 수렴하나? 우리가 이런 건 급에 맞는 사람끼리 의견 수렴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토부 장관이니까 경찰서장 아니고 경찰청장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이 국토부 장관일 때는 경찰서장 아니고 경찰청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자, 운전자의 정보처리 과정 순서는 구의원 운전조작 행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정보처리 과정 순서는 구심성 신경,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이 원심성 신경, 마지막이 운전조작 행위를 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구의원 운전조작 행위다. 구의원을 통해서 운전조작 행위를 하게 됩니다. 구심성 신경, 의사결정 과정,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마지막 운전조작 행위를 하게 된다. 운전자의 정보처리 과정 순서고요. 우리가 안짱다리, 8팔자, 토인으로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해 놓는 이유는 타이어 마모 방지가 가장 큰 역할입니다. 토인의 주요 역할을 찾아라 하면 타이어 마모 방지 찾으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은 차량 단독사고의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자는 어지러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혼자 놔둬도 고정물체, 정지물체에 충돌하거나 치사율이 높습니다. 전봇대나 가드레일에 들이받거나 논두렁으로 돌진하는 등 차량 단독사고의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입니다. 운전 특성 중에 인적 요인은 다른 요인, 차량 요인이나 도로 요인에 비해서 변화나 수정이 어렵다. 맞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 특성 중 인적 요인은 다른 요인, 차량이나 도로 요인에 비해서 변화나 수정이 어렵다. 과적을 하게 됐을 때 직접적인 위험성은 차량과 도로에 무리를 주고 운전자의 브레이크 및 핸들 조작, 속도 조절이 어렵다. 그리고 내리막길 브레이크 파열이나 적재물에 쏠림의 위험이 증가한다. 모두 과적의 직접적 위험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화물 취급자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선뜻 연결되지 않아요. 화물 취급자가 과적했다고 해서 어깨에 화물을 짊어지고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화물 취급자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과적의 직접적 위험성은 아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시에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명은 협회에 반납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시에는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명을 협회에 반납한다. 중앙선 침범 사고 중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는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하는 것은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런 사례가 아닌 것은 그런 말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중앙선 침범, 외부로부터 충격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마찬가지고요. 위험 회피를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모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사례고요. 교통체증 구간에서의 중앙선 침범. 차 좀 막힌다고. 에이씨, 역주행 좀 하자. 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교통체증 구간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어쩔 수 없이 한 불가항력적인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중앙분리대의 종류는 방호 울타리형, 연석형, 광폭 중앙분리대는 있지만 종단형 중앙분리대 이런 거 없습니다. 중앙분리대의 종류에는 방호 울타리형, 연석형, 광폭 중앙분리대 있다. 제동등, 브레이크 등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작동할 경우 점검 및 조치 방법으로는 당연히 제동등에 스위치가 고장났을 수 있겠죠. 제동등 스위치를 교환한다. 그리고 전원 연결 배터리 점검, 배선 절연 상태 점검, 제동등은 전구류니까 이런 전기계통의 점검이 올바른 점검 및 조치 방법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PTO 스위치 교환? 자, PTO는 엔진의 동력을 다른 외부 장치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죠. 파워 테이크 오프, 동력 인출 장치입니다. 브레이크 등이랑은 상관없는 장치다. 자, 운송이란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 측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재화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운송이란 물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공급 측면의 재화의 이동까지 포함한다. 자, 운송의 기능에는 상품 보호 기능 없습니다. 상품 보호는 포장의 기능이죠. 운송의 기능에 상품 보호 기능은 없다. 운송의 기능 중에 상품 보호 기능이 있다 하면 틀립니다. 빈번한 소량 수송 체계는 필연적으로 물류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찔끔찔끔 빈번하게 수송을 하는 체계는 인건비와 연료비, 시간 소요 면에서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직업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키워드 조심하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승객의 결점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자, 웬만하면 참고 미소 지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승객에게 진정한 충고와 격려의 형태로 잘못된 점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경우에도 승객의 결점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물류 시스템의 목적은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 개실통하는 것이다. 물류 시스템의 목적은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다음 중 물류 시스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의 옳은 지문들이겠죠. 배송 효율을 증대하고 납기내 정확한 배달, 이를 통해서 재고량이 많거나 적지 않고 적정한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물류 거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고 작업을 합리화할 수 있다. 어떤 작업? 포장, 운송, 하역, 유통, 보관, 물류 시스템의 일련의 과정에서 작업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게 물류 시스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류 시스템의 목적은 배송 효율을 증대하고 납기내 정확한 배달, 적정한 재고량 유지, 물류 거점의 적절한 배치, 작업의 합리화, 이런 보기들은 모두 물류 시스템의 목적에 대한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물류 프로세스의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총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죠. 물류 프로세스의 단계가 길어지면 총 비용은 증가한다. 자, 요즘처럼 물류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첨단 IT 요소들도 대거 접목이 된 운송업계도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현재 트럭 운송업계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IT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진정한 협업을 할 것인가입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독자 노선을 구축하겠다. 아,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요. 현재 트럭 운송업계의 당면 과제는 진정한 협업이다. 요게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류 로지스틱스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러 기능들이 통합되는 기능의 통합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물류 로지스틱스의 역할에 포함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능의 통합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물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걸 말하죠.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가 줄어든다. 그게 규모의 경제인데요. 오늘날에는 통합 생산, 통합 물류, 통합 판매에 따라서 이 규모의 경제보다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시간의 경제, 효율 경제가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다면 옳은 지문이다. 오늘날에는 규모의 경제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간의 경제가 그 중요성이 커졌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구축 효과.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물류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물류 시스템 구축의 대표적인 효과는 물류 서비스 효율화와 비용 절감입니다. 자, 신속 대응 전략, Quick Response란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이를 즉각적으로 생산 과정에 반영해서 재고 부담을 줄이고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자는 전략입니다. 이게 신속 대응 전략, Quick Response다. 소비자 반응을 즉각 반영하니까 소비자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줄어들겠죠.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신상품 개발도 촉진된다. 이런 신속 대응 전략은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rice, 적시에, 적소에 적절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옵니다. 당연히 신속 대응 전략은 적시적소 적절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속 대응 전략은 모든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이나 의류, 섬유 산업 등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그런 산업에 국한된다. 옵니다. 신속 대응 전략은 식품, 의류, 섬유 산업에 국한된다. 자, 소매업자는 신속 대응 전략을 통해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맞는데요. 소비자와 일선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소매업자는 신속 대응 전략을 통해서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 불만이 아니라 불친절 때문입니다.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친절이다. 친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인사 시에 올바른 상대방과의 거리는 3m, 5m 아니고 2m 내외입니다. 인사 시에 올바른 상대방과의 거리는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2m 내외가 적당하다. 고객 서비스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수정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죠. 재생성이 가능하다 하면 틀립니다. 무형성과 일회성, 소멸성을 가진 고객 서비스는 재생성 불가능하고 한번 일어나면 다시 수정할 수 없다. 교차로에서는 전조등을 끄거나 하향으로 바꾼다. 전조등을 꼭 꺼야 되나 할 수 있겠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전조등을 끄거나 하향으로 바꿔서 마주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줄인다. 그랬을 때 맞는 보기로 체크해야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운행 전 일상점검을 생활화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정비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운행 후에 이따가 보고하지 뭐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이상이라도 이상을 발견했다면 즉시 정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통합물류 시스템 CALS Computer Aided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Logistics Support 물류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자, 이 통합물류 시스템은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요게 정인데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운송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 당연히 통합 운영하고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 시스템에 대응해서 운송도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ERP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 기업이 커지면 이 ERP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회사의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 자원에 대해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경영 자원 계획이라고도 하고 전사적 지원 관리라고도 합니다. ERP 시스템인데 생산부터 판매, 영업, 재고, 인사, 회계까지 기업 내 여러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업 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ERP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1자, 2자, 3자 물류. 다시 한번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1자 물류는 화주 기업이 직접 물류 활동을 처리하는 거죠.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물류 부서를 통해서 직접 물류 활동을 처리한다. 2자 물류는 물류 자회사를 두는 거죠. 물류 자회사를 두어서 물류 활동을 그 자회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2자 물류고요. 자, 제일 중요한 제3자 물류는 모든 물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는 거죠. 자, 아웃소싱 하는 거다. 자, 아웃소싱이라는 키워드 제3자 물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걸 살펴보면 제2자 물류는 사내 물류 조직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근데 여기서 자회사가 아니라 타 회사로 독립시킨다 하면 틀려요. 타 회사로 발주하는 것은 아웃소싱이 되겠죠.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 2자 물류다. 제3자 물류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화주 기업이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상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을 외부에 아웃소싱한다. 아웃소싱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3자 물류의 도입 배경에 대한 지문들을 살펴보면 계열사에 위탁하는 자가 물류 활동 1자 물류나 2자 물류가 되겠죠. 자가 물류 활동의 효율화가 한계에 부딪혔다. 도입 배경 맞고요. 물류 자동화, 로지스틱스 오토메이션과 물류 정보 시스템 등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서 3자 물류를 도입한다. 이것도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물류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고 세계적인 조류다. 세계적인 조류로서 제3자 물류 비중이 확대됐다. 이거는 기존 지문입니다. 물류 산업 고도화, 세계적인 조류로 제3자 물류가 도입됐다. 좀 오래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물류 시설의 확충으로 고정비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3자 물류가 도입이 됐다. 자, 모두 제3자 물류의 도입 배경에 대한 기출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자가 물류 활동의 효율화 한계, 물류 자동화와 물류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확보, 물류 산업 고도화, 세계적인 조류다. 물류 시설의 확충으로 고정비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3자 물류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3자 물류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3자 물류를 도입했을 때 효과는 무엇인가? 자, 인건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자가 물류보다 아웃소싱, 제3자 물류를 도입했을 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당연히 전문성도 확보되겠죠? 물류 전문 기업에 아웃소싱 함으로써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 전문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아웃소싱은 배송기간도 짧게 하게 되겠죠? 배송기간도 짧게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제3자 물류 도입 효과에 인건비 절감, 전문성 확보, 배송기간을 짧게 한다. 모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제4자 물류를 살펴보면 제3자 물류에 이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건데요. 당연히 제3자 물류의 기능을 포함하겠죠. 제3자 물류의 기능을 포함한다. 5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4자 물류의 단계는 재전이실이죠. 재전이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입니다. 재전이실이다. 4자 물류의 단계는 재전이실이다.
4자물류의 핵심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3자물류의 컨설팅 업무까지 추가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4자물류의 핵심이다. 그래서 4자물류를 얘기할 때 다양한 조직들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한 통합체로서 공급망상 모든 활동의 계획과 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제4자물류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3자물류는 공급망상 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웃소싱하는 것. 아웃소싱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 되겠고 제4자물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3자물류의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것인데 다양한 조직들의 효과적인 연결을 통합해서 통합체로서 공급망상의 모든 활동의 계획과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다. 제4자 물류입니다. 자, 보관의 기능. 자주 출제되죠? 시간 및 가격 조정의 기능이 있고 물품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무엇의 기능인가? 보관의 기능이겠죠. 자, 농수산품을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출하 시기를 조정하면 가격이 조정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보관의 기능이 맞다. 자, 하역이란 화물을 수송 과정에서 싣고 내리는 일로 육상하역과 항만하역으로 나뉘는데 보통 하역이 일어난 곳은 교통기관과 물류시설이죠. 교통기관과 물류시설에서의 현장처리 작업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집 앞에서 하역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하역이란 화물의 수송 과정에서 싣고 내리는 일로 교통기관과 물류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밖에 화물운송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면 교통이라고 하면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의 이동이고 운송은 서비스 공급 측면의 재화 이동입니다. 운반은 한정된 공간과 범위에서의 재화의 이동으로 한정된 거다. 운반은 한정된 거다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운수는 행정상 법률상의 운송이 운수입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통운은 소화물 운송을 통운이라고 합니다. 통운은 소화물 운송이다. 그리고 수송과 배송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일단 수송은 장거리 대량 화물, 먼 곳까지 이동하는 대량의 화물의 이동을 수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점과 거점 간, 지역과 지역 간의 화물의 이동을 말하고 하나의 목적지에 한 번에 직송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송은 단거리를 가는 소량 화물의 이동을 배송이라고 하고 보통 기업과 고객, 물류업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회사 고객 간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의 화물의 이동을 배송이라고 표현한다.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소량 운송하는 것도 배송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배송은 단거리 소량 화물의 이동, 기업과 고객 간 이동, 지역 내 화물의 이동, 다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소량 운송하는 것이 배송이다. 자, 배송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배송은 상거래가 성립된 후에 상품을 고객이 지정하는 수화인에게 발송 및 배달하는 것으로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나 소매점으로 상품의 운송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물류센터에서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점포나 소매점으로의 상품의 운송도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화물의 장거리 이동이다, 거점 간 이동이다, 지역 간 이동은 수송이겠죠. 수송에 해당한다. 기출 질문이 되겠고요. 자, 간선 수송이란 키워드는 컨테이너와 팔레트를 이용한다. 그리고 제조 공정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 형태로 유닛 단위로 취합하여 수송하는 형태가 간선 수송입니다. 간선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컨테이너와 팔레트를 이용한다. 2번 제조 공정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을 말한다. 3번 유닛 단위로 취합하여 수송하는 형태이다. 모두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끼워 넣어서 그걸 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송의 장점, 비출 문제인데요. 여러 보기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공동수송은 발송 작업을 간소화시켜서 작업 효율이 높다. 맞는 질문이고요. 공동수송은 입출 활동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 운송업체들과 복잡한 운임 교섭을 줄일 수 있다. 맞고요. 소량 부정기 화물도 수송이 가능한 것이 공동수송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 축소 및 인건비 절감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동수송하니까 물류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하면 되니까 개별적으로는 물류시설의 축소를 가져오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공동수송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대를 가져온다. 자, 요 질문도 맞아요. 공동수송은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공동수송의 키워드는 발송 작업 간소화, 작업 효율 증대, 계획적인 입출화 활동, 복잡한 교섭은 줄인다. 소량 부정기 화물도 수송 가능하고 물류시설 축소와 인건비 절감에 장점이 있다.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대를 가져온다. 모두 공동수송의 장점으로 확인하고 가십니다. 반면에 개별 수송은 서비스 차별화가 공동수송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개별 수송이 살아남는 길은 서비스 차별화다.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서 공동수송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개별 수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배송을 알아보면 공동 배송의 키워드는 물량 파악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차량과 기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 배송의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어떤 한 업체가 배송 단가를 낮춰서 덤핑으로 영업할 경우에 그 덤핑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공동 배송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덤핑 대처 어렵다, 물량 파악 어렵다, 공동 배송의 단점이고 차량과 기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봤듯이 기업에서 고객으로 상품의 이동은 수송의 개념이 아니라 배송의 개념이다. 요거 다시 기억해 두시고요. 기업에서 최종 고객이겠죠? 최종 고객으로의 상품 이동은 배송이 되겠습니다. 수송 아니다. 자, 도매 배송업이라고 하면 물류 서비스에 속합니다. 도매 배송업이다 했을 때 물류 서비스에 속한다. 요런 질문도 O가 되겠습니다. 트럭 운송과 철도 운송을 비교해보면 트럭 운송은 특별한 철도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화물 적재가 편리합니다. 트럭 운송이 화물 적재가 편리하다. 싣고 부리는 횟수가 적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트럭 운송은 선박이나 철도보다 수송량은 적습니다. 선박이나 철도보다 수송량은 적겠죠. 물동량이 아니고 수송량입니다. 수송량. 한 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당연히 선박이나 철도보다는 적다. 하지만 저렴한 수송비가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다 하면 옳은 질문입니다.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렴한 수송비다. 철도 수송은 도로 수송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옵니다. 철도 수송이 도로 수송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자, 위의 지문과 일맥상통하죠? 저렴한 수송비가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니까 도로 수송에 비해서 철도 수송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성이 장점인 트럭 운송의 원가 절감의 포인트들은 뭔가? 무엇을 줄여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연료 구입 단가를 낮춘다. 리터당 주행 거리를 늘린다. 차량 정비 비용, 수리비를 줄인다. 내구성 있는 타이어를 장착해서 주행 거리를 늘린다.
자, 이런 것들은 트럭 운송의 원가 절감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연료 구입 단가, 리터당 주행거리, 수리비 등 차량 정비 비용, 타이어 내구성 모두 트럭 운송 원가 절감 요소들이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 2, 3자 물류 중에 이 1자 물류는 자회사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물류 조직을 활용하는 자사 물류입니다. 횟자가 빠졌죠? 자회사 물류는 2자 물류, 자사 물류는 1자 물류다. 1자 물류는 기업 내부의 물류 조직을 두고 직접 물류 업무를 수행한다. 자, 화주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이 자사 물류를 더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지문에 국내 화주 기업 물류다 나오면 1자, 2자 물류를 말합니다. 자사 또는 자회사 물류를 말한다. 이 국내 화주 기업 물류는 아직까지 이 자사 물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3자 물류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맞는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내 화주 기업 물류는 1, 2자 물류, 자사, 자회사 물류를 뜻하고 제3자 물류 도입에 아직 소극적이다. 자, 우리가 직업의 의미라 하면 이 경제적 의미가 가장 크고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적 의미, 그리고 개인의 이상을 실현하는 심리적 의미 등은 직업의 의미에 속하겠지만 문화적 의미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건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의 의미에 경제적 의미는 있고 문화적 의미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업 윤리라는 학문적인 내용에서 발췌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직업의 의미다 하면 경제, 사회, 심리적 의미는 있고 문화적 의미 틀렸다. 자, 물류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쭉 적어놓고 이를 뜻하는 용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프로액티브 물류 전략. 자, 이 프로가 사전에 뭐뭘 한다는 그런 뜻에 접두하죠. 그래서 프로액티브 물류 전략이라고 하면 사전에 액티브하게 전략을 세운다. 사전 대책 강구라는 뜻입니다.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의 요구 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프로 사전에 대책을 세워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공격적 전략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프로액티브 물류 전략 찾으십시오. 사업 목표 설정, 소비자 요구 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공격적 전략이다. 프로액티브 물류 전략입니다. 자, 크래프팅 물류 전략은 우리가 수제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죠. 수제나 특정 기술을 활용했을 때 크래프트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 크래프팅 물류 전략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기법보다는 뛰어난 통찰력이나 영감에 바탕을 두는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크래프트 맥주 장인한테 와, 이 맛있는 술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어보니까 어젯밤 꿈에서 통찰력과 영감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크래프팅 물류 전략도 통찰력이나 영감에 바탕을 두는 전략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노드라고 하면 보관 지점을 말합니다. 운송에서 운송 결절점, 보관 지점을 말하고 모드라고 하면 수송기관, 수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링크는 제품의 이동 경로, 운송 경로를 말합니다. 노드는 점이다, 점. 보관 지점을 말하고 모드는 수송 서비스, 수송 기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링크는 제품의 이동 경로, 운송 경로를 링크라고 합니다. 자, 특정 목적과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물류 채널 내에 독립적인 두 주체 간의 계약적 관계를 무엇이라 하나? 특정 목적과 편익, 그리고 계약적 관계가 키워드인 이 용어는 제휴를 말합니다. Alliance. 제휴에 대한 설명은 특정 목적, 그리고 편익 달성을 위해 독립적인 두 주체 간의 계약적 관계를 뜻한다. 제휴, 그리고 참여 주체들이 중장기적인 상호 편익을 추구한다. 제휴의 하위 개념으로 전략적 제휴라고 합니다. 참여 주체들이 중장기적인 상호 편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략적 제휴다. 그리고 상호 협의한 일정 기간 동안 편익과 부담을 함께 공유하는 물류 채널 내의 두 주체 간의 관계다. 자, 설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상호 협의한 일정 기간 편익과 부담을 함께 공유한다. 이는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제휴,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최종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료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내에서 각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상 또 나왔네요. 공급망상 전체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을 공급 나왔으니까 공급망 관리 SCM이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상의 전체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이 공급망 관리 SCM이다. 공급망과 전체 물자의 흐름,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 품질 관리에 있어 모든 작업자가 전사적으로 힘을 쏟는다는 개념이죠. 전사적 품질 관리 TQC라고 합니다. Total Quality Control. TQC 전사적 품질 관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이다. 전사적 품질 관리 TQC고요. 제품의 생산, 도매, 소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서 관련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체로서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법이다.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서 효율을 극대화한다. 자,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을 말하는데요. 또 다르게 지문이 나옵니다.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둔 공급 체인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이다. 자, 공통점은 이 전체 공급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효율적 고객 대응 ECR 입니다. Efficient Customer Response죠.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서 전체로서 효율을 극대화한다.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둔 공급 체인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이다. 효율적 고객 대응 ECR입니다. 자, 이 ECR은 뭐와 비교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 QR 했었죠. Quick Response, 신속 대응을 뜻하는데 이 QR, Quick Response는 섬유 산업에만 국한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와 달리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은 다른 전체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어요. 자, 물류의 의미를 찾는 문제. 물류는 공급자, 판매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재화의 흐름이다. 자, 이게 물류입니다. 자, 보기에 유통이라고 바꿔서 나오면 아주 헷갈립니다. 공급자, 판매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재화의 흐름은 물류입니다. 물류. 자, 물적 공급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원자재 공급지에서 원자재를 포장해서 기업 자재 창고로 수송하고 저장하고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하는 이 과정을 물적인 공급이라는 뜻에서 물적 공급이라고 한다. 이 상품의 원재료가 되는 자재의 이동, 저장, 재고 관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물적 공급이라고 한다.
물적 유통이라고 바꿔나오면 또 헷갈리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물적 유통이란 생산 단계로부터 소비 단계까지 재화의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여 생산된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까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물적 유통이라고 하고 원자재가 공급지에서 포장돼서 기업 자재 창고로 수송 저장되고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하는 과정이 물적 공급이다. 자,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 빠졌죠. 물적 공급에는 소비자 없다. 그리고 물적 유통에는 소비 단계까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스, 물류라는 것은 이 물적 공급과 물적 유통을 통합시킨 시스템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각종 원자재가 생산 단계에서 저장되고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물적 공급.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소비자, 소비 단계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물적 유통이다. 그리고 물적 공급과 물적 유통을 통합시킨 것이 로지스틱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 가공이라고 하면 보관하기 위해서 혹은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서 유통 단계에서 상품에 가공이 더해지는 것. 그게 바로 유통 가공입니다. 유통 단계에서 상품에 가공이 더해지는 것이 유통 가공이다. 자, 전략적 물류의 특징들을 찾아라. 자, 물류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머리를 써서 좋은 전략,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코스트 중심, 당연히 비용을 따져봐야 되고 제품 효과 중심, 제품의 효용성, 효과도 따져봐야 된다. 당연히 효율 중심으로 해야 되고 기능별로 통합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독립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물류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부분 부분으로, 부분 부분별로 최적화를 한다는 뜻이지 전체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이게 헷갈리는데요. 자, 위에 기능별 독립과 묶어서 부분 최적화를 해야 된다. 자,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계 최고의 전략가 출신 감독을 영입했는데 감독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아마 전체적으로 잘하면 돼. 전체적으로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겠죠? 자, 물류도 전략화해서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선수들 한 명 한 명 기능별로 독립을 시켜서 부분 부분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물류란 코스트 비용 중심, 제품 효과 중심, 효율 중심, 기능별로 독립시켜서 부분 최적화를 이룬다. 전체 최적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 전략의 실행 구조의 순서를 물어봤을 때 전국이실 찾으셔야 됩니다. 전략 수립, 구조 설계, 기능 정립, 실행이다.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를 설계하고 각 기능을 정립한 다음 실행에 옮긴다. 물류 전략의 실행 구조입니다. 전국이실. 전략 수립, 구조 설계, 기능 정립, 실행입니다. 물류 전략 실행 구조 어디 삽니까? 전국이실 가시죠. 전국이실. 자, 운송사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중요하겠죠. 반대로 형식적인 변혁도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하면 틀립니다.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은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형식적인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 자, 로지스틱스 전략관리에서 이 물류 전문가는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나 전문가의 자질을 물어보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이해됩니다. 자, 이해력과 판단력, 분석력, 행동력, 기획력, 창조력, 기술력, 관리력이 필요하다. 자, 이런 건 앞잡아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몇 번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해력은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이해력이다. 판단력은 기술 동향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기술 동향을 판단하여 선택하는 능력이 판단력이고 분석력은 최적의 물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한 분석 능력이다. 최적의 물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한 분석 능력. 그리고 이해, 판단, 분석했으면 행동해야 되겠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상적인 인프라 구축을 실행하는 능력이 행동력이다. 실행하는 능력이니까 행동력이다. 자, 기획력은 물류 전략을 입안하는 능력. 입안하는 능력이 기획력이고 창조력은 모델, 시스템 모델을 표현하는 능력이 창조력이다.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물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능력이 기술력, 관리력은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이 관리력입니다. 자, 용어를 이 학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끼워 맞췄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키워드들을 매칭을 잘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력이다. 사용자 요구를 명확히 파악한다. 판단력은 기술 동향 판단. 분석은 최적의 물류 흐름 구현. 행동이다. 이상적인 인프라 구축을 실행하는 능력. 기획한다. 전략을 입안한다. 창조한다. 모델을 표현한다. 기술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능력이고 관리는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 수행하는 능력이 관리력이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처리 기능에서 세 가지 단계를 개실통 이렇게 지난 시간에 외웠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류정보처리 기능에서 계획이란 수송 경로, 수송 수단 선정, 수송 로트 결정, 배송센터의 위치와 수, 배송 지역 결정 이런 것들이 계획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실시나 통지에서 있는 것들 하나 끼워넣어서 문제 나오겠죠. 물류정보처리 기능에서 계획이란 수송 경로, 수송 수단 선정, 수송 로트 결정, 배송센터의 위치와 수, 배송 지역 결정까지가 계획 단계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무엇으로 어디로 배송을 할지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실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배차를 수배하고 화물 적재를 지시하고 배송을 지시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줘야 되겠죠. 착하지에다가 발송 정보를 연락해서 전해주고 반송 정보를 관리하고 화물 추적까지 여기까지가 실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란 빨간색 운임 들어가고 분석 들어가면 다 통제 단계가 되겠어요. 운임을 계산하고 차량 적재 효율을 분석한다. 차량 가동률 분석하고 반품, 운임, 빈용기 운임 분석, 오송 분석, 교착 수송을 분석하고 사고가 났을 때 분석하는 것. 운임이다, 분석이다 들어가면 통제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쭉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류 정보 처리 기능, 개실통의 요소들을 파악하자. 자, 트레이드 오프는 두 개의 목표 중에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관계, 서로 기회비용의 관계, 희생관계에 있는 것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기업 전략 수립 시 네 가지의 고려 요소는 나를 알고 적을 알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나는 물류회사겠죠. 물류회사의 입장에서 공급자, 발주처를 뜻할 수도 있겠고 생산자를 뜻할 수도 있겠죠.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경쟁자, 경쟁기업이 되겠죠. 거기에 나 자신, 내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기업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 기업 자신이지 기업 운영이라고 나오면 틀린다. 기업 전략 수립 시 네 가지 고려 요소는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 기업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다. 고객의 편의성의 기준은 언제든지 전화 연결로 의뢰가 용이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 언제든 어디서든 방문이 가능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편의성이라고 하면 의뢰의 용이성을 뜻한다. 그게 전화든 방문이든 인터넷이든 편의성의 기준은 의뢰의 용이성을 뜻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방문 가능함을 뜻한다 하면 틀려요. 인터넷 유통의 3대 물류 원칙은 이거 자주 출제되죠? 적정 수요를 예측하고 배송 기간을 최소화하고 반송과 환불 시스템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적정 수요 예측, 배송 기간의 최소화, 반송과 환불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인터넷 유통에 있어서의 3대 물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류를 개선하면 그 효과가 눈에 확 띕니다. 눈에 잘 안 띈다 하면 틀렸다. 물류 시스템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효과는 눈에 확 띌 정도로 아주 확연하고 크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상류와 물류라는 말로 이 고전적 물류에서 상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상류의 상자는 상업, 상거래할 때 상자입니다. 상거래의 흐름이다. 상류와 물류를 분리시켜서 봤을 때 상류는 판매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거래의 흐름, 견적 과정, 입찰 과정,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상업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판매나 구매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거래의 흐름이 상류고 물류는 말 그대로 공급지에서 소비지까지 이 물자의 흐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물류 취급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아까 살펴봤던 효율적 고객 대응, ECR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지문을 또 가져왔습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하청업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이다. 자, 역시나 소비자의 요구, 효율적이다, 신속 대응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하청업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이다. 역시 효율적, 효율적이라는 키워드 보고 ECR, Efficient Customer Response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S1L, 3S1L이 뭔가? 자, 3S는 Speedy, 신속하게, Safety, 안전하게, Surely, 확실하게를 의미하고 1L은 Price가 low하다는 거겠죠. 저렴하다. 물류 서비스 3S1L의 뜻은 Speedy, Safety, Surely, 신속, 안전, 확실하게입니다. 그리고 1L, Low, 저렴하게를 뜻한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7 Right 원칙,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좋은 상품, Right Commodity, 좋은 품질, Right Quality, 적절한 가격, Right Price, 정량, Right Quality, 적시, Right Time, 적소, Right Place, 좋은 인상, Right Impression, 7 Right 원칙입니다. 자,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종류로는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이 있는데요. 이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상품은 하드웨어다. 영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은 휴먼웨어 품질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상품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드웨어, 영업은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소프트웨어 연결시킬 수 있고요. 서비스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의 영역, 휴먼웨어의 품질을 말한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야지 안 그러면 외우시지 않습니다. 자, 물류 비용과 서비스 사이에 작용하는 법칙은 자,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원래는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 생산량, 한계 효용이라고 하죠. 곧 늘어나는 효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생산 요소를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법칙인데요. 이걸 물류 비용과 서비스 사이에 적용하면 물류 비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서비스 품질이 그에 정비례해서 점점 좋아질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과 서비스 사이에 작용하는 법칙은 수확 체감의 법칙이다. 자, 공급망 관리 SCM의 기능에서 제조업의 가치사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순서를 물을 때 부품을 조달하고 조립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유통한다. 자, 요 순서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 가공하고 판매, 유통한다. 자, 이 가치사슬의 주기가 단축될수록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 자, 맞는 말이죠. 부품을 조달해서 최종 판매, 유통하기까지 이 주기가 단축될수록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공급망 관리, SCM은 고객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인 겁니다. 공급망 관리는 고객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이다. 자, 접점제일주의라고 있는데요.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바로 접점제일주의입니다. 사장님이 아침 조회 때 항상 하는 말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접점제일주의,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이 바로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네요. 운송장의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운송장은 화물 인수증의 기능을 하죠. 그리고 운송요금의 영수증의 기능도 한다. 맞죠? 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맺는 계약서의 기능도 운송장이 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운송장은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은 하지만 현금 영수증 기능은 하지 않아요. 운송장의 기능 중에 현금 영수증 기능 없다. 운송장의 기능은 화물 인수증 기능,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 계약서 기능, 그 밖에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가 된다. 요것도 운송장의 기능이겠죠. 하지만 현금 영수증 기능 없다. 시도지사의 저공해 자동차 전환명령 불이행 시 처벌 기준은 300만원이죠? 시도지사가 저공해 자동차로 바꿔라! 전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요 300만원 과태료에는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불이행뿐만 아니라 저공해 자동차로의 개조명령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교체명령,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교체하라는 명령,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라는 명령 다 포함해서 각각의 전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저공해와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 시도지사의 명령 불이행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운전자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착각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크기의 착각. 어두운 곳에서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이 넓다고 느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이 넓다고 느껴집니다. 크기의 착각. 바꿔서 나오겠죠? 크기의 착각은 세로폭보다 가로폭이 넓다고 판단하는 거다 하면 틀립니다. 세로폭이 넓다고 느끼는 거다.
자, 속도의 착각은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 당연히 빠르게 느껴지겠죠. 좁은 시야에서 빠르게 느껴지는 게 속도의 착각. 원근의 착각은 작은 것, 덜 밝은 것이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됩니다. 작고 덜 밝은 것이 희미하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원근의 착각입니다. 경사의 착각은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그리고 큰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느끼는 게 운전자의 경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속도, 원근, 경사는 잘 이해가 되는데 요 크기의 착각은 세로가 넓게 느껴진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차량에 싣고 내릴 때는 적재함에 충전용기를 세워서 실어야 됩니다. 적재함에 넣어서 세워서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눕혀서 한다 이렇게 나오고 틀린 답으로 나오겠죠. 세우기 곤란할 때는 적재함 높이 이내로, 적재함 높이 이내로 눕혀서 적재할 수 있답니다. 자, 원칙은 적재함에 넣어서 세워서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우기 곤란할 때는 적재함 이내 높이로 눕혀 적재할 수 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눕혀서 적재한다 하면 틀리겠죠. 자, 다음 중 운송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똑같은 문제, 보기만 바꿔서 나옵니다. 계약서 기능한다고 했죠. 정보 처리 기본 자료가 되고 수익금 관리 자료도 됩니다. 하지만 품질 보증한다? 운송장이 품질 보증하지 않죠. 운송자나 운송자는 운송에 관련된 사항을 확실하게 처리할 뿐이지 내용물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요 문제, 운송장은 운송요금 영수증, 계약서, 정보 처리 기본 자료, 수익금 관리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현금 영수증이나 품질 보증에 기능하지 않는다. 운송장이 기록하는 면책사항 중에 받는 사람,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을 때 기록하는 내용은? 자, 받는 사람 전화번호도 없이 빨리 배송해주세요. 자, 황당하죠. 전화번호가 없을 때는 빠른 배송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 지연에 대한 면책 내용을 기록한다. 운송장이 기록하는 면책사항 중에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다 기록하는 내용은 배달 지연 면책입니다. 운송장의 기록사항 중에 파손, 분실 등 사고 시에 배상 기준이 되며 제한 품목 여부를 알기 위해 기록하는 사항은? 자, 화물 내용이 어떤 건지 물품의 종류를 알아야 파손, 분실했을 때 배상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게 운송 제한 품목인지 아닌지 그 여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화물 요금, 화물명, 운송장 번호, 주문 번호 중에 파손, 분실 등 사고 배상 기준, 제한 품목 여부를 알기 위한 기록사항은 화물명입니다. 어떤 화물을 보내느냐? 사고 시 배상 기준이 되고 제한 품목 여부를 알기 위한 기록사항이다. 화물명,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전에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재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전에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부적합 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사 신청을 한다. 자,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는 자신의 주 사무소 외에 또 다른 장소에 상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가 주 사무소 이외 장소에 상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상주 영업소 설치 못한다는 얘기죠. 허가 안 해준다. 상주 영업소 설치하려면 국토부 장관 허가 받고 설치해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도 신고 사항 아니고 국토부 장관의 허가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경영하려는 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신고 사항은 뭘까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 변경 시 이미 허가 받은 자가 허가 사항 변경하려고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한다. 자, 그리고 꼭 하나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는 또다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는 운송 주선 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받아야 된다 하면 틀려요. 자, 운송장에서 집하 담당자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배송하기 위해 화물을 접수하여 받는 집하 담당자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접수일자, 운송료, 배달 예정일은 화물을 접수한 집하 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접수한 접수일자, 운송료, 배달 예정일은 기재사항이고 수화인의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가 비어져 있다. 집하 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송하인, 보내는 사람이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다. 수화인의 주소는 집하 담당자 기재사항 아닙니다. 자, 차량에서 농후한 혼합가스의 불완전 연소 시에 배출가스의 색은? 불완전 연소다. 끓음 발생하죠. 끓음의 색은 검정색입니다. 검은색, 농후한 혼합가스 나온다, 불완전 연소다. 배출가스 색은 검은색이고, 원래 연료가 완전 연소되는 정상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색은 무색이나 엷은 청색이죠. 무색 또는 엷은 청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불완전 연소다, 농후한 혼합가스다. 시꺼먼 검은색이고, 엔진 실린더 내에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서 연소되고 있다. 배출가스의 색은 우유빛깔 엔진 오일. 자, 엔진 오일 타면 우유색, 백색입니다.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경우 배출가스의 색은 백색이다. 자, 도로 법령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다. 하나씩 살펴보면 도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겠죠.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의 토석 등 장애물을 적체하는 행위 모두 금지 행위입니다. 쉽게 이해되죠? 딱 봐도 불법 행위다. 구조 변경 행위, 교통에 지장 주는 행위, 도로 파손 행위, 토석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적체하는 행위, 금지 행위인데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다? 뭐 불법으로 포장한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금지 행위 아닙니다.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 아니다. 운송요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운송장에 확인해줘야 될 사항은? 자, 요즘에 현금 많이 들고 다니지 않죠? 보통 카드나 간편결제로 결제를 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날인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현금으로 운송요금을 받은 경우에 운송장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날인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줘야 된다.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 제한, 엔진 공회전 제한이죠. 원동기 가동 제한을 1차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자,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그냥 가동시켜 놓는 것.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운송수단이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엔진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동기 가동 제한, 공회전 제한을 1차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태료는 5만원이다.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지정 고시한 노선,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단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자, 일반 승용 승합차다. 1.5톤 미만 화물 자동차다 하면 편도 2차로 이상 지정 고시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 최고 속도는 120km지만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다. 지정 고시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 최고 속도는 90km입니다. 자, 도로 종류별, 자동차 종류별 최고 속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편도 1차로인 때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최고 제한 속도 80km고요. 최저는 50km입니다. 편도 1차로인 때는 차종에 관계없이 최고 80km, 최저 50km다. 편도 2차로 이상 그냥 고속도로다. 최고 제한 속도는 100km고요. 최저는 50km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및 건설 기계는 고속도로 최고 속도 80km입니다. 일반 승용 승합은 100km,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는 80km다. 자, 그다음에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중에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 자, 요 문구가 꼭 들어가야 승용승합자동차의 최고속도가 120km로 올라가고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다.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다. 90k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고속도로다 100과 80이고 지정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이다 120km, 90km예요. 자, 특별 품목 포장 시 유의사항으로 아주 빈출되는 사항인데요.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잘 파악되도록 이중 포장한다 하면 틀립니다. 고가품은 겸물 생심, 잘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내용물이 잘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한다. 이렇게 나와야 올바른 표현이겠죠. 자, 송하인의 운송장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 송하인의 운송장 기재사항은 자, 도착점은 받는 사람 주소가 아니에요. 도착 지역의 운송사 지점을 말합니다. 송하인이 기록하는 거 아니고 운송료 접수일자도 송하인이 기록하는 게 아니고 지파 담당자가 하는 거죠.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은 파송품 면책 확인서에 꼭 날인을 해야 됩니다. 파손되는 물품의 면책 확인서에는 송하인이 날인해야 되는 사항이다. 물품의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해서 물품을 포장한 상태는 자,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한다. 요 문구가 나오면 내장, 외장, 개장 중에 내장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포장의 종류 중에 외장은 말 그대로 가장 겉포장이죠. 화인이 표기되는 부분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가장 겉포장이다. 이런 문구가 나와야 외장이고 물품의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해서 물품을 포장한다. 내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장이다 하면 낮게 포장을 말해요. 자, 타이어의 마모 상태 점검 시에 노면과 맞닿아 있는 요철형 무늬 트레드라고 하죠. 요 트레드 홈의 깊이는 최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홈 깊이가 점점 얕아진다는 얘기는 타이어가 많이 마모돼서 교체 시기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레드 홈 깊이는 최저 1.6mm 이상 돼야 됩니다. 그 아래로 되면 타이어 교체를 해야 된다.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시 노면과 맞닿아 있는 요철형 무늬 트레드 홈의 깊이는 최저 1.6mm 이상이어야 된다. 일반 화물 취급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화물 취급 표시에 표지색의 기본 색상은 적색, 빨간색이 아니라 흑색, 검정색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색을 사용한다 틀렸다. 흑색, 검정색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흑색, 검정색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대비되는 색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적색이다 하면 틀리겠죠. 자, 위험물 표지와 혼돈할 수 있는 색은 피한다. 당연하겠죠. 위험물 표지는 더 잘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고 포장 크기, 모양에 따라서 화물 취급 표시 크기도 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기본 색은 흑색이다. 물품 한 개 혹은 여러 개를 합해서 수축 필름으로 덮고 가열시켜서 수축시켜. 물품을 고정하는 포장은 자, 수축 필름 사용해서 수축시켜서 고정한다. 당연히 수축 포장이겠죠. 압축 포장 아니다. 수축 포장. 쉬운 문제입니다. 자, 포장 방법에 따른 포장의 분류 중에 운송 물품 또는 하역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는 포장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 방지한다 요 키워드에서 완충 포장 찾으셔야 됩니다. 운송 또는 하역 과정에서 인한 충격으로 파손을 방지하는 포장은 완충 포장이다. 포장을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라 분류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포장 재료가 유연한가 아니면 강도가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유연 포장, 강성 포장, 반강성 포장으로 나누고 자, 수축 포장은 포장 재료에 의한 분류가 아니죠. 포장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유연, 반강성, 강성 포장이지 수축 포장 아니다. 자, 도로 법령상 차량 구조나 적재물의 특수성 때문에 관리청의 운행 허가 신청 시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자, 특수한 차량이라서 관리청의 운행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된다. 신청서 기재 사항은 이런 문제입니다. 운행 목적 및 운행 방법을 기재해야 되고 운행 기간 얼마나 운행할 건데, 운행 경로 및 구간 어디로 갈 건데, 그리고 총 연장, 노선명, 자, 도로의 종류까지 기재해야 되지만 그 차량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가 설치됐느냐, 블랙박스 하이패스 설치 유무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특수 차량에 관리청에 운행 허가 신청 받을 때 신청서 기재 사항은 운행 목적 및 운행 방법, 기간, 경로, 구간, 총 연장 및 노선명, 도로 종류까지 기재해야 되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설치 유무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3대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교통사고 3대 요인은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까지 교통사고 3대 요인이고요. 물적 요인은 아니다. 자, 우리가 교통을 구성하는 요소 차, 사람, 도로였죠?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도 사람에 의한 요인, 차량에 의한 요인, 도로나 환경에 의한 요인 이렇게 3대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적 요인은 아니다. 자, 비나 눈이 올 때 운송 화물의 포장 방법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비닐을 사용하는 거죠. 비닐 포장 후에 박스 포장한다. 비나 눈이 올 때는 비닐 포장 후에 박스 포장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대략 몇 킬로미터 전후에서 발생하는가? 대략 150km 전후에서 발생합니다.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타이어와 노면이 접지한 접지부 바로 뒷부분에서 물결처럼 주름이 잡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웨이브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다. 자, 요 접지부에서 열이 많이 축적돼서 타이어에 변형이 발생합니다.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면 타이어가 파손되고
위험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대략 150km/h에서 발생한다. 자, 우리가 정상 시력의 시야 범위라고 하면 자, 시야라는 게 딱 한 점을 주시했을 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각도 범위를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80에서 200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시력에서의 시야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다. 우리의 두 눈이 삐용 이렇게 앞으로 돼 있으면 180도까지는 다 볼 수 있고 정상 시력이라면 각각 10도 정도 더 뒤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에서 200도가 정상 시력의 시야 범위다. 자, 교통사고의 요인은 대부분 둘 이상의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죠. 둘 이상의 요인이어야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하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말 자체가 틀렸죠. 이렇게 보기가 나와서 틀리게도 출제됩니다. 교통사고 요인 문제에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둘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하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틀렸습니다. 자, 교통사고 요인의 3대 요인은 차량 요인, 인적 요인, 환경 요인이 있었죠. 자, 구체적으로 차량 요인이라고 하면 차량의 구조 장치, 부속품, 차량이 싣고 내리는 상태에서의 사고, 그런 요인이 되겠고, 인적 요인이다 신체, 생리, 심리, 적성, 성격, 습관, 태도 요인, 사람과 관련된 요인이 포함되겠고, 도로나 환경 요인이다 자연 환경에 의한 재해나 교통, 사회, 구조 환경, 그 이하 하부 요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특장차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자, 믹서 차량, 액체 수송차, 시스템 차량, 벌크 분리체 수송차. 자, 이 중에서 믹서 차량, 액체 수송차, 벌크 수송차 이런 것들은 전용 특장차고요, 시스템 차량은 우리가 합리화 특장차라고 부릅니다. 믹서 차량, 액체 수송차, 벌크 분리체 수송차, 그 밖에 덤프나 냉동차 이런 것들은 전용 특장차고, 시스템 차량 또는 실내 하역기기 윙바디, 측방 개폐차라고 하죠. 그리고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 이런 것들은 합리화 특장차입니다. 자, 합리화 특장차 다시 한번, 시스템 차량, 실내 하역기기, 측방 개폐차, 윙바디,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 이런 것들은 합리화 특장차다. 자, 포장의 기능 중에 공업포장, 상업포장의 공통기능으로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 팸플릿 등을 넣는 것은 어떤 기능인가? 바로 편리성입니다. 자, 설명서, 팸플릿, 증서, 서비스품, 포장의 기능 중에 편리성으로 공업포장, 상업포장의 공통기능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장 기능 중 편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면, 내용물의 변질 및 파손으로부터 보호한다? 편리성 아니죠.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 등을 넣거나 진열할 때 편하다. 자, 편하니까 편리성,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을 넣거나 진열할 때 편하다, 요게 편리성이다. 인쇄 라벨 붙이기 등 포장에 의해 표시가 쉬워진다. 자, 바코드나 라벨 붙이기 이런 것들은 포장의 기능 중에 정보성을 의미해요. 정보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어서 표시가 쉬워지는 것은 정보성, 생산 판매 하역 작업이 쉬워진다. 자, 요건 유통 합리성,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용물의 변질 파손으로부터 보호다, 내용물 보호성,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 등을 넣거나 진열할 때 편하다, 편리성입니다. 자,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 관리법령상 종전까지는 승합자동차에 포함됐지만 현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입니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된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로 규정한다는 기존 법문구가 삭제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포함됩니다. 옛날 기출을 보면 승합자동차에 포함된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현재는 아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차고지 서류 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해서 캠핑 레저 산업을 좀 더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자전거, 자, 일반적인 자동차와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보행보조용 의자차, 휠체어 같은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유모차, 이런 것들은 차 아닙니다. 자, 법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차라는 것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에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은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오면 중요하죠. 철길이나 가설된 선로를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 기차는 차에 해당하지 않고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제외가 된다.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차고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제외됩니다. 창고 내 입출고 작업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창고 내 무단 출입하지 않는다, 흡연하지 않는다, 컨베이어 벨트 운전자는 서로 긴밀히 신호를 주고받는다. 자,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컨베이어에서는 위에 올라가서 신속히 작업한다,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신속히 작업한다 틀렸다.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매연, 비산먼지, 먼지, 검댕 모두 대기 중에는 있지만 여기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이다. 딱 요 정의에 해당하는 물질은 바로 먼지입니다. 자, 매연이나 검댕은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에서 연료가 연소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비산먼지라는 거는 야적장 등에서 특별한 배출구 없이 그대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그런 먼지를 말하죠. 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게 비산먼지고,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게 매연이나 검댕입니다. 대기 중에 그냥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이다 하면 먼지 찾으셔야 됩니다. 자, 7R 원칙은 적절한 가격, 적절한 양,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좋은 인상, 적절한 상품, 적절한 품질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읽어보면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는 팁을 하나 드리면, 가양시장의 인상품이다. 가양시장 인상품, 가격, 양, 시간, 장소, 인상, 상품, 품질, 7R 원칙입니다. 가양시장 인상품, 7R입니다. 자, 다음 중 7R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 가양시장 인상품. 자, 포장은 아니죠. 포장은 아니다. 7R은 가양시장 인상품. 자, 차량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이상이 생긴 부분은 바로 전기장치입니다. 전기장치에 피복이 탈 때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브레이크, 바퀴 부분은 고무 타는 냄새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장치 부분이 고무 타는 냄새로 판단한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자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다.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톤수는 자 1종은 12톤까지, 2종은 4톤까지죠. 2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고 1종은 12톤 이하입니다. 그 이상은 대형면허 있어야 된다. 2종 보통은 4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4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차도 차선은 아니고 차로입니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한다. 차선 차도 나왔으니까 차선 차도는 아니겠죠? 차도, 보도, 중앙선 아니고 차로가 차마의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다. 차로. 자,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취하도록 하는 조치는? 자, 문제가 긴데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자 영상 처음에도 나왔죠? 저공해와 관련된 거죠. 저공해, 배출가스 저감 뭐 요런 내용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맞고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 차량에 DPF 장치를 달았으면 표시를 해놓죠? 요 약자가 다 붙어있습니다.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를 부착했다 요런 뜻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모두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 맞고요. 전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로 대체하라? 자 말도 안됩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라? 지우 문제. 자 참고로 요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는 요 파티큘레이터가 후처리니까 배기가스 후처리 필터 요렇게 보시면 돼요. DPF 자 요걸 달아서 기존의 직분사 방식으로는 완전히 처리할 수 없었던 미립자 내지는 아주 작은 물질까지 처리하는 것이 이 DPF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합격권 총격리는 여기까지였고요. 파이팅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시고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